모르겠어. 됐다. 됐다. 나왔다. 여러분 들리세요? 커스텀을 하니까 되네. 여러분 잠시만요. 저 화장실 한번 다녀올게요, 여러분. 여러분 들리세요? 제 목소리? 제 목소리 들리세요? 진짜 화장실 한번 다녀왔다가 한 2, 3분 뒤에 서버 돌아온 거 확인했으니까 시작할게요, 여러분. 전 일요일 날 월스 감사합니다. 저 화장실 갔다 올게요. 트위치랑 지금 동시 송출을 하고 있는 거야. 아 진짜? 응. 다른 서버에서 우회 방송 킨 거야. 아 그런 거야. 1070이네. 시청자 수 알려고 하지 마라. 보는 게 아니다. 아 그런 거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어제 방송하다가 방송 한 번 더 한다고 했잖아요, 일요일 날. 그래서 오늘 제 프로그래밍 팀원 두 명 데리고 왔는데요. 오늘 이 친구들이랑 그 콘텐츠 하나 조그맣게 한번 해보려고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영상은 유튜브로 남겨가지고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 한번 방송 진행해 볼게요. 제가 여러분 RSL이라는 팀이 있거든요. RSL이라는 팀이 있는데 제가 L이고요. 이 친구가 R이고 이 친구가 S예요. 그래서 RSL 이렇게 프로그래밍 팀 3명으로 하고 있는데 뭐 프로그램도 만들고 이것저것 웹사이트도 만들고 같이 진행하고 있는 제 친구들이에요. 제일 친한 친구들인데 다 개발자예요. 이 친구들도 컴퓨터를 다 공부하던 친구들이니까 이 친구들이랑 오늘 정보처리 기사 있죠? 그 자격증 시험 그거 한번 같이 풀어보고 시험에 대한 뭐 저희의 의견을 한번 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아무튼 라이브 들어와신 분들은 일요일날 찾아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2, 3분 뒤에 이제 문제풀이를 시작할게요. 이제 유튜브 그것도 하고 이제 시작해요.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이제 방송 시작할 거예요. 일요일 날 보통 저희가 미팅을 해가지고 오늘 한번 모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정보처리 기사가 일반인이 보는 거예요? 아니면 컴공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세요 혹시? 이거 인기 정말 많은 시험이잖아요. 이거 누가 보는 거예요? 대졸자 이상이 이게 공학 공과대 공과계 학생들이 봐요? 아니면 일반인들이 많이 봐요?
전공 대졸자? 그러면 공과대학교 학생이면 다 본다고 하면 돼요, 이걸? 공과대면은 정보처리 기사를 본다고 알면 되는 거예요? 일반인도 봐요? 이걸 아 건축인데 따셨다고요? 관련 학과? 건축이랑 별로 관련 없는 것 같은데? 관련 학과는 다 보는구나. 그럼 일반인들이 한 그죠? 많이 가장 많이 보는 시험 중에 하나죠? 교수님들이 많이 유도하신다고요? 아무나 가능해요. 기능사. 기능사? 일주일 공부에서 합격한다는데요, 여러분? 아무튼 일단 여러분 저희가 처음에 인트로성으로 약간 정보처리 기사가 뭔지 한번 먼저 알아볼게요. 괜찮죠? 인터넷에서 정보처리 기사가 뭔지 먼저 한번 알아볼게요. 이걸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정보처리 소개를 하고 시작해야 될 거 아니면 뭐 일단 정보처리를 좀 알아보자. 아, 우리 소개? 아니다. 시험 소개? 그러면은 일단 바로 한 달 바로 소개를 하자. 유튜브 그걸 찍어놓자. 여러분 이제 저희 이거 일단은 이제 유튜브를 찍기 시작할게요, 여러분. 잠깐만요, 여러분. 딱 가 정면을 봐야 자연스러우니까. 이런 거. 이런 거 하나 틀어 놓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건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제 친구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친구들 둘 다 컴퓨터를 공부하는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도 컴퓨터 보안 쪽을 공부했고 이 친구도 시스템 쪽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컴퓨터 잠깐만 그래서 뭐 컴퓨터 개발자와 미국 유학생들이 만약 정보처리기사 시험을 본다면은 어떻게 풀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각자 자기소개 한 30초씩만 해주시죠. 먼저 해주시죠. 뭘 해야 되지? 그냥 저 자기소개 하면 돼. 이름? 아니 그냥 뭐하는 컴퓨터를 저는 건이랑 같이 대학교 다니고 컴퓨터 전공했고요. 그리고 한국 와서 저도 똑같이 한국에서 대학원으로 시스템 쪽을 공부했고 지금은 회사 스타트업에서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친구는 RSL 중에 R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친구랑 저랑 같이 미국 대학교에서 컴퓨터 전공을 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랑 저랑 같이 한국에 들어와서 같이 대학원에서 한국에서 대학원을 나왔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는 대학원을 졸업한 다음에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고 이 친구는 스타트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사 과정을 미국에서 대학원 과정을 한국에서 나온 거예요. 이쪽 친구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컴퓨터 공학부 학교도 얘기해야 되나? 아니야. 네, 컴퓨터 공학부 졸업을 하고 바로 이제 보안 전문 회사에서 한 2년 동안 일하다가 원래 이제 경력직으로 딴 데로 가려고 하다가 네, 건이와 큰 꿈을 가지고 나와서 지금은 혼자 개발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친구는 학사 과정을 한국에서 밟았고요. 그 이후에 지금 저번에 저랑 그 전화 통화로 인터뷰한 그 보안 전문가 아시죠, 여러분? 그 친구가 이 친구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보안 공부를 마쳤고요. 그리고 한국 대학교에서 컴퓨터 과정을 마쳤고 그 다음에 바로 보안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셋이 공통점은 자격증이랑 별로 이렇게 막 친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죠? 아, 네.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혹 자격증 있으신가요? CCNA 군대 가려고 하나 땄다고. 군대 가려고. 그거 그래서, 말고는 없네요. 그래서 뭐 셋 다 정보처리 뭐 기능사나 기사랑은 거리가 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인기가 많은 시험이다 보니까 저는 그 정보
제가 보안 쪽이다 보니까 그 보안 기사 시험을 제가 필기를 합격을 하고 실기를 안 보러 갔어요. 아,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러면 일단 그 자격증 시험에 대한 경력은 어느 정도 있나 보네요. 그러면 일단 이 정보 처리 기사가 뭔지 한번 잠깐만 읽고 시작할게요. 저도 CCNA 공부했는데 CCNA? 그거 완전 군대용 자격증 아닙니까? 근데 안 봤죠. 공부만 하고. 일단 정보 처리 기사가 뭔지 간단히만 살펴볼게요. 나무위키로 들어갈까요? 들어가보자. 정보 처리 기사.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자격증.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나 보네요, 이걸로. 그래서 정보 시스템의 생명 주기 전반에 걸친 프로젝트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로서 계획 수립, 분석, 설계, 구현, 시험, 운영, 유지 보수. 와, 말만 들으면 뭐 대학교 과정이에요? 등이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검증하는 시험이래요. 1년에 3회. 오, 시험 횟수가 꽤 작네요. 시험 횟수가. 본디기 기사 시험 응시 자격은 4년제 대학교만 졸업하면은 관련 학과를 졸업하면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대학교를 보통 졸업하는 시점이나 그 전부터 준비를 해서 정보 처리 기사를 보는 것 같죠. 활용도는 야 뭐 공무원 시험 가산점도 주고. 그러니까 이 시험은 4년제 대학 모든 졸업자가 딸 수 있는 자격증이에요. 오, 이거 기사 자격증 있으면은 뭐 컴퓨터과학 학위도 취득 가능하다고 하네요. 필기 시험의 경우 데이터베이스 DB 좀 생각나세요? 배우셨던 거 생각나십니까? 생각나죠. 대학교 때 배운 거죠? 그쵸. 몇 년 전입니까? 그게 한 5년 전 되는 것 같아요. 대학원 때도 배우긴 했습니다. 아, 뭐 대학원 때도 배우긴 했네. 전자계산기 구조? 이건 좀 낯설고.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공학 중요하죠. 데이터통신 각 분야 20문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몇 문제예요? 그럼 다 100문제입니까? 엄청 많네? 그럼 다 풀 순 없겠다. 좀 띄엄띄엄띄엄 좀 재밌는 문제를 풀면 되겠네요. 150분이라 하니까 뭐. 합격 필요 점수는 평균 60점. 그래도 커트라인이 막 미칠 듯이 높진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꽈락도 있네요. 각 분야 40점 미만. 150분? 와, 2시간 넘게 보는 거구나. 저희는 오늘 필기를 한번 봐볼 거예요. 정보 처리 기사는 수험 후 시험지를 가져갈 수 있다. 시험 문제 공개가 돼 있죠? DB, 운영체제. 아무튼 저희가 잠깐 자세히 살펴봤는데 잠깐만 살펴봤는데 그냥 4년제 관련 대학교 과정을 전공을 하든 안 하든 대학교를 졸업하면은 바로 응시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와 관련된 시험으로 보이네요. 국가 IT기술 경쟁력 제고 및 급변하는 정보와 환경에서 대처하기 위하여 절차 측면의 해결 능력. DB. 근데 DB까지 가는 건 좀 놀랍네요. 알고리즘, 자료구조. 그러니까 좀 되게 다양한 걸 한 시험에 압축해둔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거창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거창하다고요? 과연 이게 진짜 실무 중심의 업무 프로세스라고 되는데 이게 진짜 가능한지 실무 의심이 되는. 실무 중심의 업무 프로세스? 이거 실기 아니야? 실기구나. 실기 시험이네. 필기는 왜 설명 안 해줘? 필기 시험, 실기 시험. 근데 2020년부터 뭐 적용 변경이 된다 하네요. 소프트웨어 위주로 가네. DB는 여전히 있고 운영 체제가 없어지네. 정보 운영 체제가 없어져. 운영 체제가 좀 낯설긴. 아, 운영 체제가 없어져. 소프트웨어 공학 데이터 통신 여전히 없구나. 완전 하이. 좀 많이 바뀌네. DB만 있고 나머지는 좀 소프트웨어스럽게 바뀌는 것 같아요. 뭔가 활용할 수 있는 거 위주로. 그러니까 당장 쉽게. 그러면 좀 문제가 있었다는 거네, 그죠? 기존의 시험이 아니면은
그러니까 현대 니즈에 맞게 현대 니즈에 맞게 있겠지. 수요가 많으니까 당장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게. 그러면은 이 정보 처리 시험이 정보 처리 기능사 정보 처리 기사 시험이 매년 가장 많이 응시되는 시험 중에 하나니까 저희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컴퓨터를 전공한 세 명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난이도가 어떨지 기대가 되네요. 로딩을 할게요. 제가 2019년도 시험 문제를 제가 받아놨거든요. 2019년도 필기 문제예요.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여러분 음악 소리 괜찮아요? 너무 큰가요 음악 소리가? 음악 소리가 너무 작거나 큰가요 여러분? 이게 외우기만 해도 합격을 했대. 괜찮아요? 이거를 화면을 아 음악 있었냐고요? 잔잔하게 깔리는 게 있긴 한데 목소리는 잘 들리나? 목소리는 잘 들리실 거야. 너무 작게 말하는 게 아닌가 해서. 그래서 지금 저희 화면 왼쪽에 이 정보 처리 기사 2019년 3월 3일 필기 기출 문제를 제가 준비를 했어요. 이거를 한번 저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재밌는 문제는 다르고 재미없는 문제는 100문제니까 그냥 넘겨띄워도 될 것 같아요. 음악이 많이 작나봐. 어? 음악 키운 거야? 아, 원래 그 백그라운드로 돌아가는 거라서 음악이. 그래서 이 친구들도 컴퓨터 공부는 좀 진짜 열심히 한 친구들이니까 컴퓨터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이 정보처리 기사를 보면은 어떨지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열심히 안 했습니다. 1번 문제 가볼게요. SQL에서 뷰를 삭제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 뷰가 뭐죠? 뷰가 그 가상 테이블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가상 테이블을 뷰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테이블 가지고 뭔가 새로운 테이블을 뭔가 만든다 조합을 해서 만든다고 해야 되나? 아 그래요? 그런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레이즈는 뭐 로우 하나 지우는 뭐 걸로 느낌이 나고 킬은 뭐 프로세스를 종료하는 명령어죠. 드랍은 이제 테이블 타는데 보통 드랍을 쓰고 딜리트도 쓸 것 같아요. 저 키워드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레이즈가 살짝 좀 그렇네. 이런 건 좀 낯설긴 한데. 나 지금 뷰가 뭔지 기억이 잘 안 나. 이게 만약 테이블이라면은 드랍. 드랍이 답이겠죠. 그러겠지. 이게 테이블이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뭐 한국말로는 가상 테이블하고 그 뭐 테이블을 가공해서 원하는 정보. 아그 쿼리 쿼리 하면은 그 결과물이구나. 근데 그걸 왜 삭제하지? 아 그러니까 그 결과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쿼리 과정에서 새로운 테이블을 만들어. 무슨 말인지 알았다. 그러면 딜리실 거 아 킬 아니면 딜리실 거 같은데. 드랍이지. 드랍 테이블. 어차피 이것도 일종의 테이블이야. 야 근데 킬이 있어? 아 드랍이야? 몰라 처음 봐. 이거 프로세스 종료 명령 아닙니까? 아무튼 이거는 답을 바로바로 보면서 시작할까요? 답을 바로바로 볼게요. 나 하나도 모르겠다. 잠깐만 답을 Let me take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야, 이거 다 보면은 그니까 좀 큰일 나니까 스포 되는데. 드랍이네 드랍. 그런 말 하지 마라 열어봐라. 이렇게 하고 답을 봅시다. 오케이 1번은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1번은 3번이 맞네요. 근데 아마 뷰가 진짜 테이블이 맞나봐요. 저 이레이즈라는 DB 명령어가 있었나요? 아니 이레이즈하고 키를 처음 보는데요? 딜리트랑 드랍은 쿼리 하는 쓰니까 자주 쓰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2번 문제로 넘어 볼게요. 이거는 약간 DB의 명령어와 익숙한지를 물어보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2번 다음 릴레이션에 화면 잘 나오나? 다음 릴레이션에 디그리와 칼디널리티가 뭔가요? 라는 문제인데 디그리가 뭐고 칼디널리티가 뭔가요?
이게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인 것 같은데 여기 엔트리? 엔트리라고 하죠 보통? 로우가 3개가 있고 콜룸은 4개가 있는데 열행? 로우 콜룸? 이게 열행이라고요? 아 그러면은 뭐야? 모르겠는데 아니가 행수가 뭐예요? 행이 로우죠 로우 아 행 어 행이 저는 로우. 이게 무슨 뭘 말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이 문제에서 디그리와 카드라이티에게 정의를 물어보는 것 같은데 혹시 DB 테이블 많이 만들어 보셨나요? 만들어 보긴 했는데 저런 개념을 쓴 적은 없어서요 애트리뷰트랑 엔티티 이게 애트리뷰트랑 엔티티입니까? 디그리가 애트리뷰트예요? 좀 말씀해 주시네 그냥 외워왔나 물어보는 문제가 정답이네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로우 칼럼 개수래 로우 칼럼 개수가 맞아요? 디그리와 튜플 아 누가 말씀하셨네 디그리가 엔티티 튜플? 튜플이 엔티티랑 다른 건가? 엔티티가 튜플이지 그치 엔티 근데 속성수 애트리뷰트 수가 디그리 애트리뷰트 수가 디그리 하나 둘 셋 네 개가 애트리뷰트네요 투플 수는 세 개 그러면 4와 3인가요? 디그리가 애트리뷰트 수 네 개 1번 같은데요? 그죠? 칼디널리티가 투플 수니까 세 개잖아요 1번 같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번에 1번이 맞네요 디그리가 4와 칼디널리티가 3이 근데 왜 디그리와 칼디널리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아셨어요? 칼디널리티 뜻이 뭐지? 칼디널리티요? 글쎄 이거 DB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그죠? 사실 이걸 행이 몇 개냐 혹은 뭐 열이 몇 개냐라고 하면 다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 애트리뷰트랑 튜플 그냥 애트리뷰트가 몇 개냐 튜플 뭐 엔티티가 몇 개냐 물어보면 되는 건데 굳이 디그리 무슨 이 각도도 아니고 말이야 칼디널리티는 뭔지도 모르겠고 왜 굳이 이런 단어를 물어보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냥 컬럼과 로우가 몇 개냐 하면 되잖아요 그죠? 괜히 어려운 척을 해본 문제였네요 3번 가볼게요 인터넷 창 쓰지 마세요 3번 모든 응용 프로그램이나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통합한 조직 전체의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논리적으로 정의하는 스키마래요 이것도 DB 아직 DB네요 이게 뭘까요? 와 이거 무슨 스키마지? 한국말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잠깐만 조직 전체 데이터베이스 구조? 그냥 전체 아 그 뭐라 그러더라? 이 개념 스키마 왠지 느낌을 일본 같은데 외부 스키마는 뭐 밖에서 보는 스키마입니까? 처리는 일단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처리 스키마 있을 수가 없죠 개념 스키마? 이 아마 전체적인 거라고 하니까 아 외부 스키마? 왠지 개념 같기도 하고요 개념 왜냐면 외부는 외부만이고 내부는 내부만인데 이 전체를 말하잖아요 개념을 아니 이거 그거 릴레이션 그거 아닌가? 아, 릴레이션 스키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저는 만약 1번을 찍을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걸 학교에서 그 막 배웠는진 모르겠나 배웠겠죠 아마도 아, 나 용어를 까먹었어 아 그러니까 저 그냥 DB 스키마라고 하지 않나? 저거 뭐, 영어 스키마 영어 단어로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 들으면 조금 더 낯익을 것 같아 RDBMS에서 테이블드 릴레이션 이런 거 그거 구조 그 스키마 아니야? DB 스키마? 저런 스키마를 이렇게 한국말로 표시하는 거 처음 봤거든요 개념 스키마 개념이 영어로 뭐지? 컨셉 컨셉 스키마 아 아니면, 컨셉 스키마 아니면 스트럭처럴 스키마 이게 내부 구조인가? 스트럭처럴 스키마는 뭔가 중복이야 의미가 뭐 외부는 익스터널? 인터널? 그죠? 컨셉츄얼 스키마 컨셉츄얼 이게 맞는 거 같죠? 뭔가 그럴싸하다 답을 한번 볼게요 눈 감으세요 혹시 모르니까 눈 감으세요 눈 감으세요 3번 1번이 맞네요 저는 이거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개념 스키마가 읽어보면은 개념이라고 같긴 한데 이 각각의 스키마가
저는 어떤 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개념 스키마라고 실제로 사용을 하나요? 물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DB에서 진짜 실무에서 DB를 만드는데 막 큰 도움이 될 것 같나, 같나요 혹시? 그냥 스키마 모르겠다. DB 스키마. DB를 잘 짜는 거랑 좀 거리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아 이게 개념 스키마다라는 걸 알아야만이 실무적으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춘 거겠네. 이것도 약간 외우는 문제 같기도 하고 넘어갈게요. 아, 실무에서 저런 걸 쓰나요? 개념 스키마? 저는 한번 써봤어요. 아, 뭐 관리하시는 분들은 뭐 그냥 그치? 스키마라고만 그냥 스키마라고 하죠. 스키마라고. 그 다음에 4번 병행제어 패럴리즘이죠. 이거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 보통 패럴리즈를 한다고 한다면 뭐가 좋아지죠? 동시다발적으로 무언가를 처리를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이점이 있나요? 뭐 프로세서가 여러 개가 있다면 성능이 동시에 일을 처리하게 되니까 좋아질 그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또 패럴리즘의 장점. 네. 뭔가 동시에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도 있는 그렇죠. 뭐 할 말 있습니까? 바로 문제 볼까요? 당연히 속도죠. 속도. 속도죠. 그러면은 이 병행제어를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문제를 읽어볼게요. 시스템 활용도 최대화. 이거는 뭐 오케이? 병행제어가 컨커런시 컨트롤인가? 그치 제어가 컨트롤. 제어니까 컨트롤이 맞네요. 컨커런시 컨트롤이 맞는 것 같아. 근데 굳이 이거 단어를 병행제어라고 따로 안 봐도 되고 그냥 패럴리즘의 목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아니 그냥 영어로 하면 컨커런시 컨트롤. 뭐 컨커런트하게 패럴하게 하면은 시스템 활용도가 당연히 최대화가 되겠죠. 아 옳지 않은 거. 그리고 응답 시간도 최소화가 되죠. 왜냐면 많은 그렇지. 서비스들을 패럴하게 진행을 하니까 최소화가 되죠. 데이터베이스 공유 최소화. 데이터베이스의 3번이네.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는 거. 누군가에게 공유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병행 제어를 할 때 누군가한테 공유를 해줘야 될 게 뭐가 있죠? 공유 최소화라는 게 뭐지? 데이터베이스를 누구랑 공유를 한다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라고 한다면은 이 프로세스 저 프로세스에서 그치, 프로세스 간의 공유를 한 DB에 접근을 하겠죠? 프로세스 간의 공유를 그쵸? 최소화한다. 그럼 그 프로세스 간에 공유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뭐 타임 정보나 그런 걸 공유하겠죠. 아무래도 어텀시티를 지켜야 되니까 일관성을 지켜야 되니까. 근데 공유를 최소화하는 거는 공유 최소화 되게 어렵다. 일단 답을 읽어보죠. 일관성 유지. 아이스 아닌데. 데이터베이스 컨시스턴시죠. 이게 정확히. 컨시스턴시. 병행 제어를 하면은 컨시스턴시가 유지가 되나요? 아 컨트롤이니까 그렇네. 유지가 되나요? 그렇지. 유지가 되죠. 그럼 이제 3번이 이제 문제인데 공유를 최소화한다는데. 근데. 병행제어가 컨커런시 컨트롤이라고 하면은 컨시스턴시 유지는 맞는 거고 그쵸. 2번 응답 시간 최소화 이거는 그것도 맞죠. 컨커런시 컨트롤이랑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병행제어가 지금 정확히 무슨 걸 말하는지 그걸 정확히 모르겠네. 그러니까 파일 프로세싱의 목적이라고 하면은 응답 시간 최소화라고 하면 맞는 맞아요. 말인데 컨커런시 컨트롤을 하면은 오히려 그 아톰시티 이런 거 같은 거 지키기 위해서 응답 시간이 최소화되는 게 목적이라고 하기가 좀 어려운 거 같아. 그렇죠. 근데 여기서 3번을 제가 아까부터 계속 눈여겨 공유 최소화 무슨 뭘 공유한다는 거죠? 뭘 공유한다는 건지 모르겠어.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는 건가?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뭐 여러 스토리지를 서로 공유한다 이런 건가? 아니면은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공유 이런 건가? 병행 제어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 제가 답을 한번 볼게요. 눈 가리세요. 너무 아마 깊게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 3번 같기도 한데 몇 번이야? 4번의 답이 3번이네요. 그렇지. 깊게 생각하면 안 돼 이런 건. 왜지? 병행 제어의 목적으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병행 제어를 하면은 최대한 많이 공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 병행하면 일관성 유지가 더 힘들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유지 당연히 더 힘들죠. 병행을 하는데 일관성 유지는 힘든데 문제의 단어가 병행 제어잖아요. 그러면 병행을 제어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유지가 되려면 병행 제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4번은 무조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자면 깊게 들어갈 필요가 없이 그냥 패럴라이즈 하면은 공유를 최대화할 수 있잖아요. 같은 한 빅데이터에 접근을 하는 데 있어서 공유를 최대화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프레스가 하나밖에 없으면은 걔만 가져가니까 공유가 최소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아, 패럴리즘을 함으로써 그거 옳은 거네. 옳지 않은 거죠. 왜냐면 최소화하고 싶진 않으니까요. 아, 저희는 이게 패럴라이즈를 해가지고 최대한 많이 공유를 하고 싶은데 아, 그 개념에서의 최소한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이거 뭔가 이 교재에 이런 텍스트가 있는데 그 중에 이 달라 그냥 따온 것 같아. 그쵸? 설명 앞, 앞뒤가 좀 안 맞긴 해요, 그죠? 그니까 아무튼 한 릴레이션이나 기본 이거 TV 문제네요. 한 릴레이션 기본 키를 구성하는 어떠한 속성 값도 널값이나 중복값을 가질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 한 릴레이션 이건 프라이머리 키인가요? 그죠? 프라이머리 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가요? 프라이머리 키는 널값도 있으면 안 되고 중복값이 있으면 안 되죠. 키 무결성? 개체 무결성. 개체가 오브젝트인가요 여기서? 어떤 걸 개체라고 하는 거지? 한 그 엔트리를 개체라고 하는 건가? 아, 나 진짜 아는 게 없다. 아, 근데 너무 단어가 어렵다. 아, 한글로 써지니까 너무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오른쪽이 잘린데. 아, 저 확인하겠다. 이거 근데 저희는 사실 이거 여기 좀 영어로 돼 있으면 좀 더 편할 텐데, 그죠? 한글 단어가 되게 어렵네. 그러니까 영어 컴퓨터가 영어로 이루어진 그거잖아요. 컴퓨터 전체가. 근데 그거를 억지로 한국어로 변경을 하려고 하니까 약간 좀 무결성이 인티그리티라고 해야 되나? 인티그리티죠. 무결성이 인티그리티죠. 이게 컨스트레인이고요. 오브젝트 인티그리티. 오브젝트 키 인티그리티. 도메인 인티그리티. 참조 이거 뭐 레퍼런스 키 무결성 이거 같은데요? 키 왜냐면 프라이머리 키 아니면은 개체 같은데. 이건 뭐 별로 좋은 문제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답을 볼게요. 이거 언제 100문제 가요? 아 진짜 눈 감으세요. 빨리 넘어가야겠다. 지루할 것 같아. 1번인데요? 개체 무결성? 저 이거 솔직히 이해 못하겠어요. 그런 거 같았어. 찍었을 것 같아 나 1번으로.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뭘 물어본 프라이머리 키가 그건 건 알겠는데. 오케이! 학적 테이블에서 전화번호가 널값이 아닌 학생명을 모두 검색할 때 SQL 구문으로 오른 거 Select All From 학적 Where 전화번호 이거 3번이죠? 이거는 시문법이고 그죠? 그지 그지 2번 아니에요. 이게 not이라고 이제 키워드가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DB에 돈 null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고 돈 null is not null 맞죠? 3번. 3번 이거 확인 안 해도 되겠죠? 넘어갈게요. 이 정규형에서 이거 regular expression 말하는 거예요? 아 그런가? 아 근데 뭐 제2 regular expression 이런 게 있나? 정규형이 뭐지? 레깅스인데 어 이 단어를 모르겠는데 찾아봄 이거 regular expression 아니에요? 찾아볼까요? 아니요? 저기 모르는 건 넘기는 걸로 해요. 아, 네. 뭘 물어보는 거예요? 이 정규형이 뭐예요 근데? 처음 들어보는데 정규형 정규 우리 사촌 아니 형, 사촌 사람 이름 같은 사촌 형 이름이 정규. 근데 이게 DB 문제거든요. 그래서 DB 노멀라이즈 같다. DB 노멀라이즈. 아 맞아 나 그거 이거는 제가 시험 볼 때 그 전화를 외웠어요. 그리고 까먹었어요. 누구 형인지. 아 노멀라이즈 맞죠? 아 저 이거 외운 기억은 있어요 사실. 맞아 맞아 배웠어. 배운 기억 있죠. 사실 이걸 근데 제가 지금 실무를 하면서 써본 적이 없죠? 이거는 2정규형이야? 이거는 제3정규형이야? 이러면서 뭐 답 1번이라네요? 아무도 모르죠? DBA라 이런 거 하면은 좀 알 수 있으려나? 저는 뭐 데이터베이스 관련 이런 거는 안 하고 처음 모르는 문제예요 아예 개발을 하니까 아무튼 넘어갑시다. 뷰? 어? 잠깐만 이거 8번 넘어가죠. 이상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9번으로 넘어가서 아, 어렵네요. 9번으로 넘어왔습니다. 이거를
더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이걸 크롭 좀 더 하자. 어디를 해야 돼? 잠시만요. 갑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살짝 하고 됐다. 어 됐네. 9번. 너 잘린다. 어 괜찮? 안 된다. 한번 주장 이렇게 하자 그냥. 시스템 카탈로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시스템 카탈로그 뭡니까? 모르겠습니다. 그 뭐 사면은 뭐 카탈로그 주는 뭐 그런 건가? 이거 데이터베이스 문제네. 어쨌든 재밌는. 시스템 카탈로그는 DBMS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 생성하고 유지하는 데이터베이스의 특별한 테이블의 집합체이다. 글쎄요. 틀린 거니까 아마 하나가 틀렸으니까 뭐 그럴 듯해요. 일단 이거 맞다고 가정 생각해 보면 돼. 일반 사용자도 시스템 카탈로그 이거 오픈된 정보냐라고 물어보는 것 같은데 이제 1번일 것 같아. 아닌가? 아 아니겠다. 틀린 게? 틀린 거야. 틀린 거. 시스템 카탈로그 일단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카탈로그가 아세요? 그냥 뭐. 그러니까 모르는데 난 1번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보는 거야. 난 2번이 맞다고 생각하고 보고 있어. 오케이. 1번이 카탈로그에 대한 정의잖아. 이건 기능인데요? 뭐 그냥 일반 사용자가 이거 내용을 보고 검색할 수 있는 약간 리스트. 저 말할게요. 저 이거 몰라요. 저 아니, 시스템 카탈로그 4번이 말이 안 되잖아. 이거는 좀. 아 시스템 카탈로그 매니라는데요? 매뉴얼? 어? 아니 물어보는 거잖아. 아 물어보는 거구나. 그런 건가? 그냥 헬프 치면 나오는 그런 건가? 4번. 아니 그럼 4번이 시스템이 이거 어. 시스템 정보를 아 이거는 말도 안 되지. 이건 약간 도덕 문제 같은 거 같네.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네. 이건 뭐 당연히 4번. 시스템 카탈로그 이거 한번 다 볼게요. 눈 감으세요. 오케이 4번 맞네요. 넘어갈게요. 다음 트리를 포스트 오더 트래버스한 결과는? 야 이거 포스트 오더 뭐 프리 오더. 아 나 이거 공부했었는데. A B D 기억하세요? C E F A B D C E F 그게 프리 오더 아닙니까? 몰라. 그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그게 프리 오더예요. 그럼 DB E F C A 4번? 4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게 그거야? 4번으로 가십니까? 저도 몰라요. 그냥 한번 찍어본 거야. 이거 그냥 그 찾아보면 나오잖아요. 그 DFS, BFS 아니야? 응. 그지. 그냥 찾아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인터넷에. 이거 뭐 외울까지. 이거 면접 볼 때 어디서 한번 물어봤었어. 아 그래요? 근데 이게 DFS인가 BFS 둘 중에 하나인데 둘 중에 하나겠죠, 뭔지는 잘 몰라서. 아 그럼 4번 맞네. 4번 DB, DB, EF, CA로 가볼게요. 눈 감으세요. 10번. 오케이 맞다. 아 그래도 좀 날카롭네요 순간. 그죠? 이게 근데 DBS 나올 문제가 맞아요 이게? 이건 알고리즘 아닌가? 그 DB 알고리즘에 있지 이게. 아 이거 DB라고 해놓고 이건 DB 엔진 그래프가 나와. 오케이.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 중 응답 시간, 저장 공간 효율화, 트랜잭션 처리도와 가장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것은? 그냥 다 관계가 있는데 가장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시간, 논리적 설계, 저장 공간의 효율화,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 설계 단계예요. 설계 단계. 지금 무언가를 만들려고 해요. 만들려고 하는 거죠. 물리적 설계는 아마 서버를 가져다 놓고 하는 거죠. 서버를 컴퓨터를. 논리적은 서버 컴퓨터에 그 논리적 시스템을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해보는 거고, 개념적 설계는 약간 컨셉추얼 논리적에서 조금 더 가가지고 뭐 실제 뭐 애트리뷰트 같은 걸 하고 왔고, 요구 조건 분석은 아마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처리할 건지에 대한 정보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네 개 아무것도 없으면 안 돼요. 다 연관이 있어요. 4번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저도 4번이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나도 솔직히 4번이 답은 아닌 거 같은데 솔직히 실무를 하다 보면은 4번이 제일 밀접할 거 같아. 근데 요즘은 다 이렇게 하이레벨로 이렇게 다 뽑아서 써가지고 진짜 쿼리 안 짜서. 근데 또 따지고 보면은 데이터베이스 설계할 때 요구조건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하죠. 이걸 우리가 하진, 그러니까 DB에서 하진, 아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 중. 왜냐면은 데이터베이스 저희가 받아들일 데이터가 크냐 작냐에 따라서 이거를 최대한 최적화해서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DB를 설계할 때 요구 조건 분석까지 하나? 애초에 당연히 하죠. 그게 뭐 첫 번째 하는 일일 텐데. 왜냐면 저희가 어떤 데이터 가지고 노는지 알아야 되니까. 근데 그렇다고 논리적 설계를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죠, 그죠? 당연히 논리적 설계도 해야 되고. 논리적 설계가 뭐야? 그냥 뭐 물리적이 아닌 걸 논리적이라고 하죠. 아니 물리적 설계가 뭐야? 물리적 설계는 뭐 피지컬 뭐 서버나 SSD 같은 하드 같은 걸 서버 만드는 걸 물리적 설계라고 하죠. 솔직히 물리적 설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모르겠다. 난 4번하고 실제로 DB 테이블 어떻게 DB에서 저장이 되어 있는가 이게 효율화에 엄청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요구 조건 분석 같아요. 제일 밀접한 이 가장 밀접한 관계잖아요. 밀접하다는 게 클로즈리 클로즈죠. 클로즈. 근데 밀접을 누가 정할 거야? 이 문제 누가 정합니까 이거? 그러니까 문제가 나는 좀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이 가장이라는 정도를 누가 좀 주관적인 면이 할 겁니까? 있는 것 같아. 평가를 가장 밀접하다 이거 논리적 설계한 사람이 보면은 가장 밀접한 건 논리적 설계 아니겠습니까? 집에 가서 DB 공부 좀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래서 답은 2번일 것 같은데 실상은 4번인 것 같아. 저는 4번으로 갈게요. 같아. 전 4번으로 갈게요. 2번은... 왜냐면은 응답 시간을 보잖아요. 근데 뭐 데이터가 실제로 오는 거는 뭐 1분에 한두 개씩밖에 안 오는데 막 1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한 번에 처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배치하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1번으로 가겠습니다. 1번? 네. 왜냐면은 나는 2번. 물리적으로 가까워야 물리적으로 가까워야지 실제로 응답 시간이 줄어들고. 그것도 맞아요. 근데 가장 밀접하다잖아요 지금. 아니 밀접하다는 게 클로즈 가깝다. 클로즈. 아 그 클로즈 말고 그 물리적인 클로즈 말고 로지컬하게 클로즈 하다는 거지. 가장 물리적으로 밀접한 관계 이러면 1번이 답인 거고 가장 논리적으로 밀접한 관계 있는 것은 2번이 답인 거고. 아이 가장을 누가 정의할 거야 여기서. 그러니까 저는 일단 다 볼게요. 2번? 2번, 1번, 2번, 2번 4번? 이거 어떻게 내가 봅니까? 같이 보자. 나 1번. 11번? 나 안 볼래. 1번 뭐야? 물리적 설계가 왜 밀접해? 야 물리적으로 가깝 밀접하잖아. 클로우스. 아니 그래. 아니 물리적 설계로 하면은 하드만 뭐 몇백 개를 가져다 놓고 이거 아무것도 설계 안 하면 안 되잖아. 아, 걔네는 이제 DB 시스템이 알아서 해주는 거고. 아니 물리적 설계가 필요가 없는 게 요즘 클라우드 DB가 잘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센터가 우리 집 앞에 있으면은 응답 시간도 빠르고 효율 저장 공간의 효율이랑은 좀 거리가 멀긴 하다. 아 이거 어디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데 어디서? 어? 이 문제에서 어디서 설계하는데? 모르지. 아 저장 공간이 물리적 그거예요? 아주 잘못 이해했나 보구나. 저장 공간이래. 물리적인 사이즈 디바이스에. 오케이 넘깁시다. 오케이. Which of the following? 어 영어네. Do it does not 아시겠죠? Does not belong to DDL statement SQL. DDL이 뭐예요? 다이나믹 링크인가요? Does요 does. Does not. DDL 그거 아니야? 윈도우 프로그램 확장자. 링크 링크. 그건 DLL이지. DLL? DDL이 뭐야 근데? 아 미안. DDL이 뭐야? 아 딱 걸렸네. 동 DB 관련이네. 일단 create는 테이블을 만드는 거고, delete는 그 엔트리를 없애는 거고, drop은 테이블을 보내는 거고, alter는 내용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맞나요? 그렇지. 근데 DDL이 뭐예요? 찾아보면 안 돼? 어? 나는 구글에 찾아보면 안 돼. 그러니까 될까요? 분류를 해보면 답 2번 같아. DDL이 뭔데? 1, 3, 4는 다 그 테이블 관련 그치. 처리하는 뭐 이런 건데.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 그지. 어, 그 정의가 그거면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 뭔가 디파인 한다는 건가? 그지. 그러니까 뭔가 디파인 하는 건 알터지. 왜냐면 알터로 애트리뷰트를 바꿔 줄 수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나시니까. 그러니까 크리에이트는 이제 만드는 거고 그렇지. 드랍 없애는 거. 다 그 이제 데이터 정의대로 바꾸는 영향을 주는 건데. 딜리트는 그 뭐라 그러냐? 인스턴스? 그럼 2번입니까? 2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Create. 아, does not belong이네. 아. define을 하지 않는다는 거네. 아, 그럼 delete가 맞네. 어, 뭐 drop은? 나 drop. 그러니까 어쨌든 나 그 드랍. definition을 이제 없애는 것도 어떻게 바꾸는 거잖아. delete는? 그러면 2번이랑 3번 중에 하나 일 것 같아. 아, 그래요? 아, 이거 drop은 DML이래. 아, 나는 3번 같아. 나도 솔직히 모르겠어. 2번. 2번 데이터 매니플레이션이에요? 2번이지.
얘는 매니플레이션이 아닌 건가? 얘도 매니플레이션인데 사실. 아 근데 이거는 내가 DB 지식이 부족해서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 2번 확실히 2번 한번 다 볼게요.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 2번 맞다. 오 저 일단 여기 오타도 있고 디델이 뭔지 몰랐습니다. 어. 넘어갈게요. 스택에서 A, B, C, D 순서로 푸시 푸시 팝 푸시 팝 푸시 팝 팝을 했을 때 출력 결과. 야, 푸시 팝이 뭔지 알면 풀 수 있는 거 스택에서 A, B, C, D 오케이 순서로. A 먼저 푸시 봅시다. A 먼저 푸시를 했어요. 푸시 그 다음에 B가 밑에를 푸시가 됐어요. 그리고 팝 그럼 B가 나오겠죠. 잠깐만 아니지 아니 이 사람아 위로 쌓아야지 위로 아 거꾸로 했다고 생각하고 보는 거야? 아, 어. 그러니까 위로 A, 이렇게 B. 위로 이렇게 위에 쌓아서 이렇게 올리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보통은 위에서 내려가는 걸 생각하지 아, 내려갈 때 이렇게 빼고 아니 네. 스택은 보통 쌓는 거야 스택이라는 뜻 자체가 쌓다라는 거 그게 자연스럽지 않아 어쨌든 뭐 first in 그것도 맞긴 한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A, A, B 잠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쌀 거예요? 뺄 거예요? 쌓아야죠 쌓을 거 오케이 오케이 A를 쌓았어요 B를 쌓았어요 그 다음에 팝 B를 뺐어 B가 나오고 C가 푸시가 되죠 C를 푸시하는 건가? 그 다음에 C 팝 그럼 B, C 그 D 푸시 팝 D B, C, D, A네요 그죠? B가 아 잠깐만 스택에서 A, B, C, D로 순서가 정해진 입력 자료를 푸시 푸시 A, B 들어가고 팝 되면 어, B 나오죠? 이건 맞지 어, 이건 맞죠? 이거 문제 이해를 못하겠어 아 왜 이걸 이해를 못해 아 또 아니 답답한 소리 하고 잠깐만 첫 푸시가 A를 푸시한다는 거야? 아니면 A, B, C, D가 이미 자료 구조 안에 있다는 거야? A, B, C, D가 그 엔트리에요 엔트리 앞으로 들어올 엔트리들 앞으로 들어올 엔트리 어. 그치 그러니까 푸시 한번 했어요 뭐가 들어가요? 아 푸시가 4개 있구나 그렇지 푸시가 4개 있어서 A, B, C, D를 푸시한다는 거구나 어 그걸 아 헷갈렸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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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시 A 푸시 그냥 B, C, D, A죠 그죠? 야 B. 근데 이거는 그냥 푸시가 4개고 팝이 4개잖아 그러면 다 빠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니까 출력 결과 다 빠지는데 팝할 때 출력을 아, 하잖아요 팝할 때 출력 팝할 때 출력을 하니까 이거는 뭐 B, C, D, A 이건 이해력이 저희... 딸려가지고 이거는 저희가 뭐 정보처리 공부하지 않아도 쉽게 아, 그냥 알 수 있었던 내용이었죠 해시 함수 중에서 여러 부분으로 키를 나눠진 뭐 엔트리가 오면 키를 나누겠죠 그리고 각 부분의 값을 더하거나 대타적 논리합 연산을 통하여 나온 결과로 주소를 취하는 방법은 이건 해시 또 DB 문제가 아니네 또 저 미드 스퀘어 메토드는 저 뭔지 알아요 그냥 중간 두 개 숫자 곱하는 더하거나 곱하는 거거든요 키를 제곱 여러... 곱하 곱하기 나누고 2번이지 주소를 취하는 방법 전 이거 재산 방법이랑 폴딩 방법이랑 레딕스 컨버전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어요 레딕스는 레딕스 솔트 들어봤는데. 그 솔트 할 때 들어봤는데 맞아, 맞아. 약간 디비전 폴딩 들어봤어요? 이게 모르는데 네, 나누고 값을 더하거나 XOR해서 결과값을 하는 거니까 레딕스는 아닐 것 같고 2, 3번 중에 하나죠 일단 이거는 그냥 감으로 봐야 감으로 이게 한국 시험의 특성상 막 키를 아니, 여러 부분으로 나눈다잖아 그냥 그 디비전인 거야 1학년 때 배우지 않나? 저 1학년 때 저기 모르겠어 저희... 자바C 배웠는데요 다 봐라 디비전이다 이거 오케이 다 볼게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 같으니까 14번에 3번이네요 아 3번이야? 폴딩이 뭐예요? 이제 폴딩일 것 같았어 아니 폴딩이 뭐야? 접는 거지 뭘 접어? 아 진짜 키를 나눠서 나눈 어. 거를 이제 XOR을 하면은 약간 접는 느낌이잖아 뭉개는 느낌이지 그러니까 폴딩 하는 느낌이지 그리고 왜 폴딩을 해? 폴딩 전 처음 들어봤어 일단 너무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컴공 아무리 뭐 대학원까지 나와도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어 뭐야 관계 데이터베이스에서 관계 대수 연산이 아닌 관계 대수 연산이 뭔가요? 릴레이셔널 대수가 뭐야 일단? 알지브라? 대수가 알지브라예요? 그지 대수학과 알지브라 알지브레이컬 그냥 더하기 빼기 같은 토크는 관계형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에서 릴레이셔널한 쿼리가 아닌 것은 뭐 이렇게 생각해봐도 될까요? 근데 디비전이랑 프로젝트가 쿼리예요? 어. 포크는 저거 리눅스 스레드 태어나게 할 때 하는 거 아닙니까? DB에 포크라는 연산이 있나? 나 처음 들어보는데 DB 없을걸? 그러니까 없으면 4번이지 프로젝트는 뭐야 그러면? 모르는데 들어나 봤어 디지전 DB전인데 디지전 디지전 아이 이거 오타가 맞네 디지전 그러면 일단 포크로 가볼까요? 프로젝트
프로젝트? 저 솔직히 모르겠어. 이 관계 대수가 뭔지 모르겠어요. 난 프로젝트가 뭔지 모르겠어. 나는 프로젝트인 것 같아. 4번이네요? 그치. 포크는 아마 들어봤어. 리눅스 연산. 혹시 디비전 들어봤어요? 리눅스 연산은 아니지.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디비전하고 프로젝트 들어본 것 같아. 들어본 조이는 확실히 조금 조이는 확실히 있고요. 포크는 리눅스에서 하는 거죠. 아 이게 좀 DB 지식이 어느 정도 나은 상태에서 했어야 되는데. 오케이. 다음 자료를 버블 소트를 이용하여서 정렬을 했을 때 한 아이트레이션이 끝나면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해요. 오어 이거 괜히 건의... 재밌겠네. 최전공 아닙니까 이거? 건의 알고리즘. 건의 제가 풀어볼까요? 알고리즘. 갑니다. 이게 버블 정렬이 한 페어씩 앞으로 움직이거든요. 일단 96이 앞으로 가고 69가 되고 그러면 9가 9리 7 바꿔요. 그러면 79 79 3 바꿔요. 39 한 바꿔요. 59 739 67359 이게 아마 첫 번째 아이트레이션이겠죠? 6735 4번 맞나요? 16번 4번 맞네요. 갑시다. 역시 재미있으려나? 사람 시청자분들. 아이고 뭐 제가 편집해서 짧게 해서 올릴 거니까. 제가 방금 이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 다음 문제. 아 비선형. 비선형 자료구조에 해당하는 것은 비선형이 뭐죠? Non-linear. 선형이 리니어죠. 그럼 non-linear 하다는 거예요? Linear 되었어. Q. Linear 하죠? Q. Linear 하죠? Linear 하지. 쭉 가니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스택도. 데크는 뭐 DQ인가요? DQ. 덱이라는 게 있어요? 덱은 Q에서 약간 빠지 앞으로도 빠지고 뒤로도 빠지고 그런 거 덱이라고 할 걸? 아, 그런 자료 구조가 있어요? 그래프지 그래프. 그래프는 뭐 당연히 그래프가 비선형이죠. 트리형이잖아. 그렇죠. 트리형 가니까 이건 뭐 안 볼게요. 해시에서 동일한 홈 주소로 인하여 충돌이 컬리전이 일어났네요. 해시에서 컬리전이 일어난 레코드를 집합하는 충돌이 일어난 레코드를 집합. 집합? 아 버켓. 아 미안. 집합을 뭐라 그래? 그냥 버켓이야 버켓. 버켓은 그거잖아요. 컬리전이 일어난 애들이 아니라. 아 버켓이네. 충돌이 일어난 똑같은 레코드들의 집합, 그지? 그러니까 해시라는 게 뭐 이렇게 어레이로 있으면은 그쵸? 각 어레이당 어레이 하나가 버켓이라고 해서 이제 보통 그쵸? 2차 어레이로 만들어져 있어서 아, 보통 그걸 버켓이라고 하죠. 아 그죠. 그래? 근데 이거는 진짜 헷갈린다. 1번은 확실히 아닌데 오버플로우는 당연히 아니고 시너님은 약간 좀 여기서 좀 꼬아놓은 것 같은데. 일단 충돌이 일어난 거니까 콜리전 당연히 아니죠. 콜리전이 네, 충돌이니까. 대학원 때 해싱 알고리즘 공부를 좀 했었던 게 그쵸 버켓이죠. 도움이 됐어요. 저는 충돌이 일어난 레코드들의 집합이라고 하는 것보다 그냥 같은 버켓에 들어가는 애들의 집합. 그러니까 보통 충돌이라는 말은 아니지. 왜냐면은 버켓 안에 충돌이 일어나면 안 되죠 원래. 그러니까 충돌 그러니까 해싱을 했을 때 그 결과값이 충돌이 일어난 거는 맞는데 그쵸. 충돌이 일어나면은 이거를 나눠야 되는데 그쵸.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버켓에서 중복으로 이렇게 여러 개 넣는 거니까 충돌이 아니죠. 이게 충돌이다 라고 할 수가 있나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모듈로 10에 해시를 한다고 하면은 1이랑 11이랑 같이 충돌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이랑 10을 뭐라고 하냐 이거죠. 0이랑 10 1이랑 10 11 그 1이랑 11 1이랑 11 당연히 버켓인데 이거 좀 확인해 볼게요. 18번에 2번 이건 2번 3번인데요? 그거 봐. 헷갈린다니까. 레코드들의 집합? 시너님이 뭐야? 해시에서 저 시너님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나 시너님 처음 들어보는데 한국말로 하면 저거 시너님은 사전에... 동의어잖아. 동음이 그치? 그러니까 뜻은 동의. 맞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헷갈린 거거든. 뜻이 의미하는 게 같아가 비슷하니까. 근데 신호님을 컴공에서 신호님이라는 저는 해시를 그러니까 나도 처음 들어봤는데 하면서 신호님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저는 해싱 하면서 신호님이라는 단어 처음 들어보는 거 일단 신호님이 공과대학교에 친하지 않은 단어예요 그죠? 저는 보통 이제 어휘력이 부족해서 에세이 쓸 때 제가 생각하는 단어보다 좀 더 고급스러운 단어 없을까 그렇죠. 할 때 신호님 찾는데 그렇죠. 아무튼 3번이래요 이거는 뭐 저희 뭐 몰랐던 거예요? 이거는 제가 틀렸으면은 이거는 배우는 게 있네. 배우는 게 있나 봐요. 그럼 다음 문제. 1년의 연산 집합으로 DB의 상태를 변환시키기 위해서 논리적 기능을 수행하는 하나의 작업은 이거는
프론티어 아닌가요? 1년에 13장. 아 이거 프로시저. 프로시저예요? 그렇지, 써봐서 알아. 써봐서 알아. 어 잠깐만 아니야. 1년의 연산 집합으로 데이트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논리적인 기능. 논리적인 기능이면은 논리적인 기능이 아니야? 아닌가봐요. 어 잠깐만. 이 DB의 처리 단위가 트랜잭션이잖아요, 그죠? 그지. 근데 그러면은 상태가 변환이 되기도 하고요, 그죠? 왜냐면 트랜잭션을 하면은 변화가 되니까. 근데 쿼리문 여러 개 이렇게 합쳐놓은 게 프로시저 아니야? 그렇지. 근데 트랜잭션은 하나의 논리적인 요청? 논리적인 요청이지. 그러니까 나는 1년의 연산 집합이라 그래가지고 전 작업 단위를 봤어요. 1년이라는 게 시리즈라고 봐야 되나? 1년이 뭔데? 연산 집합으로 데이터베이스의 상태를 변환시키기 위한 논리적 기능. 그러니까 헷갈리는 게 하나의 트랜잭션에도 여러 가지 쿼리로 조합이 되니까 그거를 연산 집합으로 봐야 되는지. 논리적 그렇다면 트랜잭션은 맞는데. 그렇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뜻은 나는 뭔가 여러 개라는 거를 말하는 것 같아서. 근데 답이 막 1번, 3번일 수도 몰라요. 한번 다 볼게요. 아 1번, 3번은 아니고 2번은 전 트랜잭션으로 가고 싶어요. DBMS에서 논리적으로 이제 말을 할 때 트랜잭션이랑 프로시저, 내가 알고 있는 프로시저는 실제로 쿼리문 여러 개를 이렇게 프로시저로 만들어서 한 번에 사용을 하고. 답을 볼게요. 모르겠네. 헷갈리네. 19번은 2번 트랜잭션 맞네요. 그냥 이렇게 어렵게 하지 말고 그냥 데이터베이스의 처리 단위가 뭐냐 하면 트랜잭션이 나오죠, 그죠? 아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어? 이거 DB 문제네요. 다음 내용이 설명하고 있는 기술, 일반 컴퓨터로 가상화된 대형 스토리지 형성, 클라우드 같죠? 그 안에 보관된 거대한 데이터를 병렬로 패럴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분산 처리를 돕는 자바 소프트웨어 소스 프레임워크. 하둡이지. 하둡이죠? 워낙 유명하니까. 야 이런 문제가 나오네. 답 마 확인해 볼게요. 20번에 1번. 오케이. 어? 전자계산기. 아, 이제 DB 끝났어? 아 DB 어려워. 아 DB 어렵다. 너무 어려워. 좀 쉴까요? 좀 5분만 쉬죠? 쉬자 그만. 아 잠깐만. 여러분 저 하드비 나오다니. 정보 처리 문제를 봤는데 아 생각보다 단어가 너무 어려워요. 이거 영어를 한국말로 억지로 바꾸려다 보니까 굉장히 어색한 단어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문제들이 깊게 들어가다 보면은 약간 이것도 신호님이 답이었잖아요. 아 저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잠깐만 1분만 쉬었다 올게요. 문제 쭉 보면서 읽고 있어요. 나 저런 게 있어? 충돌이 일어난 레코드들을 따로 집합 모아서 뭔가를 하나? 이제 그 충돌 처리를 하겠지 아마? 그 대상으로? 아 근데 사실 버킷이 아닐 수는 있겠다. 왜냐면은 해싱 알고리즘에 따라서 이제 충돌이 일어났을 때 같은 버킷에 넣는 알고리즘, 해싱 알고리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플러스 1을 해가지고 두 번째 버킷에 충돌된 값을 넣을 수도 있고 그런 건 알고리즘에 따라 다른 거니까 충돌이 일어난 레코드 집합을 버킷이라고 할 수는 없겠다. 어 그렇게 생각하면은 3번이 또 맞네. 아니 2번이 이렇게 생각하면 2번이 아니네 라고는 할 수 있는데 3번은 아예 모르겠어. 신원님이라는 거는 처음 들어봐. 그러니까 나도 처음 들어봐. 오버플로우는 뭐지? 케이블이 꽉 찼을 때? 케이블이 꽉 찼을 때 오버플로우? 그치 뭐 이제 그거를 이제 나눌 때? 신호님이 충돌에 관대하게. 대학원 수업을 영어로만. 저는 대학원 수업은 다 한글로 한 것 같아요. 너는 대학교 수업 한글로 영어로 했어? 한국말도 있었고 영어로 하는 수업도 있고. 저는 대학원 수업할 때 영어 수업 한 번 있었고 나머지는 다 한국어로 수업했어요. 점점 내 영어 수업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죠. 왜냐면 그게 또 학교 평가에서 영어 수업이 많으면 또 점수가 높아가지고 학교들이 점점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전자계산기가 제일 어렵나요? 전자계산기가 뭐야? 칼큘레이터? 일렉트리컬 칼큘레이터? 이거 이제 다음 그러니까
이게 무슨 과목인데 이거 영어로 뭐라 그러지? 모르겠네. 그렇죠. 알고리즘이 전자계산기 일렉트리컬 전자계산기 구조 컴퓨터 구조 구조예요? 컴구 컴구 하면은 이제 건이 전공이죠. 컴구 문제 나왔어요? 계산기 구조. 너 전자 계산기 구조가 뭔지 알아? 일렉트론 일렉트리컬. 옛날에 컴퓨터 공학과가 뭐 전자 계산기 과였대요. 아 그래? 아 전자 계산기가 컴퓨터네. 컴구 컴구인가? 컴퓨터가 결국엔 전자계산기니까. 아 컴구야 이게? 아니 하둠 문제가 나오는데 왜 전자계산기 구조라고 하지 컴퓨터 아니야 이거 하고. 20번이잖아 이거 DB야 여기까지는. 아니 그러니까 하둠이라는 뭔가 요즘 쓰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왜 정작 이 과목의 이름은 단어가 전자계산기 구조라고 하냐는 거지. 오케이 이 과목 진행할게요. P 프로세싱 엘리멘트라는 연산기를 사용하였대요. 동기적으로 다이나믹하게 하는 거죠. 다이나믹인 다이나믹 패럴리즘을 수행하는 것. 프로세싱 엘리먼트라는 연산기. 프로세스 엘리먼트라는 연산기가 뭐야? 모르겠어요. 사용하여 동기적 다이나믹 파이프라인은 패럴리즘 하는 멀티 프로세서. 저 모르겠어요. 아, 이건 약간 하드웨어적인 지식. 저 모르겠는데요, 이거? 다 이 VLSI는 뭡니까? 그거는 아, 알았는데. 싱글 베리 라지 아세요? 어 알아. 아세요? 찾아봐. 베리 라지 싱글 뭘 찾아봐요? BLSI. 아 이거 옛날에 아 베리 라지 싱글 아! 아 옛날에 알았는데 까먹었어. 대학원 때 이거 별로 재미없는데 넘어가죠? 저희 모르겠어요 이거. 그죠? 넘어갈게요. 근데 지금 파이프라인 프로세스 네 답만 볼게요. 어. 1번 맞아. 1번이야. 1번 2번인데요? 그래 다 틀리네. 야 우리 시험 보면 떨어지겠네. 가만히 있어. 반가산 반가산기에서 하프 에더죠. 하프 에더 입력을 x y라고 할 때 출력 부분에 k 값 캐리 값. 와 저 이거 빠가 이거 모르겠는데요. 입력을 반 입력을 x y라고 할 때 출력 부분에 캐리 값은 캐리 값이 뭔가 넘어갈 때 올라갈 때 그 자릿수가 넘어갈 때 캐리가 1이 비트가 통 튀어 오르죠. 그죠? 그렇죠. 근데 캐리 값이 비트인데 왜 알파벳이 들어가 있냐? 아세요? 이게 왜 이렇게 어렵지? 뭐지 이거? 캐리 값이 비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논리 연산에서 네. 그 이 표현을 어떻게 하냐 그걸 물어보는 것 같은데 캐리에 대한 표현을. 1번 아니면 4번일 텐데 전 모르겠어요. 문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게요 이거 어떻게 이걸 22번 1번이네요 답이 XY. 나는 1번으로 찍었을 것 같아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름 컴퓨터 좀 미국 가서 공부해놓고 뭐 몇 번으로 찍니 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오케이 명령어가 오퍼레이션 코드 옵코드 6비트로 돼 있대요. 어드레스 필드 16비트 그러니까 총 20비트인 거죠. 22비트죠. 아 22비트 이 와 최대 메모리 용량. 와 이거 좀 계산이 필요한데? 이 명령어를 쓰는 커맨드. 아 이거는 16비트지 이게 16비트? 16. 그치 어드레스 필드가 그러니까 최대 메모리 용량 16K워드 그렇죠. 1번 아 잠깐만 아니 16비트면 16K가 아니지. 네 30 64K워드 3번 64K? 2의 16승 3번 2의 16승? 저는 모르겠어요. 아 이거 모르면 모른다면 안 되는데 이런 문제. 야 이걸 모르면 그니까 오피코드는 앞에 명령어 뒤에 비트고 어? 잠깐만 2의 16 뺏으면 잠깐만 22비트면은 아 3번 맞아. 22비트면 4메가잖아 3번이 맞다. 그러니까 2의 16승이잖아 3번이 맞네요. 64K 2의 10승이 킬로바이트고 그럼 2의 6승 남잖아. 2의 6승이 64니까 숫자들이 강하시네. 아니 보통 그렇게 하나? 잠깐만 OP코드가 있고 32비트에 인스트럭션이 있으면은
아마 보통 메모리가 32비트까지 쓸 수 있잖아. 그러면은 만약에 뭐 진짜 메모리를 불러오는 그런 명령을 했을 때 앞에 보고 얘기하세요. 앞에 보고. 너무 디테일하게 가면 좀 안 되나? 4바이트 단위로 하는 거니까 앞에 10비트를 제외를 하고 뒤에 22비트로 명령 메모리를 주소를 쓰잖아. 앞에 10비트 안에서 오피코드를 쓰고. 아 잠깐만 미안. 참. 넘어가죠? 네 넘어갑시다. 넘어갑시다. 너무 디테일하게. 아 이것도 디코더의 출력이 4개일 때 와 이거 책 볼 때 다 공부한 건데. 아 이거 논리배열은 이런 거 너무 싫더라고. 디코더가 뭐였지? 그러니까 이거가 진짜 컴구 초반에 나오는 건데 뭔데? 논리회로예요. 논리회로. 논리회로. 뭐 그때 뭐 한 인풋이 오면은 아웃풋을 뭐 결정하는 논리 그것도 있고 먹스도 있고. 오 논리회로 엄청 종류가 먹스? 많잖아요. 먹스 같은 거야? 디코더가?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 이게 모르겠어요. 나 모르겠는데 찍으면 4번을 찍을 것 같아. 출력이 4개일 때 어? 잠깐만 8개 3번 잠깐만 아 디코더잖아. 나 디코더가 뭔지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입력 개수가 더 적은 거 아니야? 더 적어요. 그치. 아니 잠깐만 디코더가 뭔지 좀 알려줘. 인스트럭션 프로세싱 하는 게 3단계로 나눠지지 않아? 읽고 디코드를 하고. 디코드가 오피코드를 이해하는 게 디코드인가? 그러니까 디코더가 나 지금 기억이 안 나. 그거 말하는 거야? 뭐 패치 패치 그거? 패치 디코드 엑세큐트인가? 그거 말하는 거야? 어 아니야? 패치 디코드 엑세큐트 엑세큐트 메모리 그러니까 인스트럭션을 처리하는 과정. 그거랑 다른 거예요 이거. 아 그래요? 네 이거는 그 논리 그거 같은데 그치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닌 것 같아. 전 이 저 2번 전 2번 같아요. 그럼 난 1번. 난 3번. 근데 이거는 솔직히 이거 책을 봐야 돼요. 책을 봐야 알 수 있어요. 그죠? 지금 배운 지 오래된 거라 전 2번으로 간 근데 나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이거 뭐 이렇게 살면서 막 중요한 건 아닌데 뭐야? 2번. 2번이네요. 2번. 넘어갈게요. 기억 장치에 기억된 정보 이미 기억 파일이 기억 어 잠깐만 기억 장치에 기억된 정보를 액세스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된 정보의 일부분을 이용하여 원하는 정보를 찾는 것. 어 저 이거 아 나 클리면 틀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기억 장치에서 기억된 정보를 액세스하기 위해서 주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된 정보의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거는 원하여. 어 예를 들어 저희가 뭐 파일 시스템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뭐 그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디렉토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디렉토리가 너무 많아지다 보면은 용량이 커지는 거죠 괜히 그 헤드 파일에 헤더 파일에. 그래서 몇 가지 정보만 가지고 그거를 로케이트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건 그 방법을 단어, 말하는 것 같아요. 단어만 보면 2번이네. 저도 2번으로 가고 싶네요. 랜덤 액세스 아닌 버추얼 메모리가 메모리. 2번이랑 4번이랑 조금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1, 3번 전혀 아닌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2번의 솔직히 뜻을 잘 모르는데 나머지 게 아니야. 어 캐시에서 어떻게 접근하냐를 따해서 어소시에티비티라는 게 있는데 몇 개로 그 라인을 나눌지에 대해서. 근데 그게 약간 이거와 비슷한 개념이에요. 어소시에티비티랑 캐시에. 그래서 저는 이번은 버추얼 메모리는 약간 가상화를 위해서 그거는 물리 메모리를 관리하기 위한 그쵸 어, 개념인 거고. 근데 어쨌든 4바이트 단위로 근데 버추얼 메모리가 기억된 걸 일부를 가지고 한 그런 개념은 아니니까 그냥 매핑하는 알고리즘인 거지. 근데 버추얼 메모리도 어떻게 보면은 일부분을 이용하긴 해요. 왜냐면은 실제 하드가 다 램에 올려와 있는 것처럼 일을 해야 되니까. 일단 답을 볼게요. 전 2번으로 갈게요. 일단 난 4번 25번이 2번 2번 맞네요. Associativity 이 캐시 접근 방법에 이게 이런 게 있거든요. 맞아 맞아
캐시의 저런 게 있지. 아 넘어갈게요. 이제 좀 스피디하게 진행을 해볼게요. 네, 이거 언제 100문제까지 나가요? 언제 100문제 가냐 이거. 오케이. 이거 문제 패스하고 플린의 컴퓨터 시스템 분류 제한. 와 뭐야 이게? 하나의 데이터 흐름이 다수의 프로세서를 들로 전달되며 각 프로세서는 서로 다른 명령어를 이거 근데 이거 아닌가요? 단일 명령어 다중 데이터 흐름? 이거 한국어 문제 아니야? 하나의 데이터 흐름이 다수의 프로세서들에게 이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SIMD 그니까 어. 싱글 인풋 멀티 어. 데이터 이거 2번 같은데요? 국어 문제잖아. 27번 3번인데요? 응? 아 나 이거 알아. 잠깐만 하나의 데이터 흐름이 와 이거 뭐야? 3번인데요? 이게 무슨 소리야? 말을 조심해. 봐봐, 하나의 데이터 흐름이니까 단일 데이터고 다수의 프로세서들한테 전달돼서 다수의 프로세서들이 각각 서로 프로세싱을 하니까 다른 명령어를?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메모리 안에 하나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여러 개 연산을 동시에 할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이 하나의 아~ 메모리를 보내면은 여러 프로세서가 동시에 이 메모리 아 완전 반대로 되었네. 그래서 다중 명령어 단일 데이터인 거지. 완전 반대로 됐네요. MI... 잘 읽어봐야 됐네. 네, 그렇죠. MISD. 오케이. MISD? SIMD는 왜 들어와? MISD는 좀 생각. 다음 중 타이머에 의한 인터럽트는? 인터럽트는 또 이거 또 제 전공이 나왔는데 아 이거 나 이런 거 틀리면 안 되는데 일단 프로그램 인터럽트는 타이머가 아니죠. 이건 프로그램이 어떤 익셉션을 발생시켜가지고 혹은 뭐 인터럽트를 발생시켜가지고 하는 거라서 타이머에 의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상황에 의해서 인터럽트가 일어나는 거고 IO도 IO가 오냐 마냐 IO가 도착했으면 예를 들어서 폴링을 하고 있으면은 IO가 도착하면은 인터럽트가 나겠죠. 그래서 이거 타이머에 의한 거 아니고요. 모든 인터럽트는 다 IO 인터럽트 아닌가? 응? 아니지. 그러니까 IO가 아닌 인터럽트가 뭐 있어? IO 인터럽트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램에 램에다가 어떤 파일을 요청을 해요. 그러면은 그것만 하염없이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컨텍스트 스위치를 해서 다른 명령을 실행한단 말이죠. 근데 그 램에 파일이 올라오면은 여기서 IO 인터럽트를 때려요. 야 파일 올라왔어 하면서 그게 IO 인터럽트예요. 폴링하고 있다가 아 그지 그니까 여기서 말하는 타이머가 이거 매 시간마다 하는 거 그 진짜 하드웨어적인 그 맞아. 나는 자꾸 소프트웨어를 생각해가지고 하드웨어적인 주기적인 시간에 따라서 인터럽트를 주면서 컨텍스트 스위치가 되는 거죠. 아, 그치 이게 컴부 과목이라 보면은 그러면 4번 같은데 4번 저도 4번 그치, 같아요. 아니 이걸 알아야 되나? 그냥 인터럽트의 종류 중에 하나인 거지 뭐. 제가 지금 일을 하면서 타이머 인터럽트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 답을 모르겠어요. 혹은 날 쓰는 게 타이머 인터럽트인데 근데 내 생각에 여기서 말하는 타이머는 그 CPU 제일 아래에 있는 타이머 있죠. 그 막 클락 그래 그러니까 클락 베이스 제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게 그런 건데 펌웨어 결하면서 4번?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28번 어? 3번인데요? 3번. 이게 타이머에 의한 인터럽트예요? 저는 약간 머신 체크를 하길래 난 이거 도저히 모르겠어. 저도 일단 이해는 어떤 문제인지는 이해하겠어요. 근데 머신 체크 인터럽트란 단어를 일단 처음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타이머 인터럽트는 타이머라는 거는 보통 그 CPU 안에서 맞아요. 안에 들어있어. 클락 타이머죠. 안에 그 그 크리스탈에 의해서 그렇지. 발생하는 게 타이머 인터럽트. 그렇죠. 근데 엑스터널 크리스탈로 인해서 인터럽트. 그러니까 엑스터널 클락이 또 있어. 그거를 사용을 해서 타이머 인터럽트를 설정할 수가 있어. 근데 또 따로 설정할 수가 있죠. 타이머라는 개념 어쨌든 CPU 안에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외부 인터럽트가 너무 범위가 넓지 않아요? 그러네. 외부 인터럽트가 어디서 오는 게 외부야? 어디가 내부? 어느 정도까지가 외부인지 모르겠네. 외부가 어디야? 머신 체크 인터럽트는 뭔가 약간 억지로 만들어낸 단어 그러니까. 같았어. 나 뭔가 머신 하길래 했는데 프로그램 인터럽트는 그냥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그쵸 좀 소프트웨어고 IO 인터럽트는 그 페리페럴에서 들어온 인터럽트 그렇지 것 같고.
뭐 아무튼 뭐 External Interrupt라고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뭐... 답이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좀 이해가 되진 않아요, 그죠? 와, 저 모르겠다 이런 내용은. 전 아마 머신 관련된 걸 했을 것 같은데. 나 너무 아버지 찍었을 것 같아. DMA 제어기 이게 디렉트 액세스인데 무슨 M이 뭐지?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제어기에서 이거는 CPU와 IO 사이의 통신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 거. 잠깐만. 와. 잠깐만. 와, 나 이런 잠깐만. 거 진짜 모르겠어. CPU와 IO 장치 사이에 DMA라는 게 CPU를 거치지 않고 맞아요. 자기가 알아서 움직이는 네, 그러니까 뭔가 한마디로 만약에 컴퓨터가 있으면은 컴퓨터에 CPU가 있고 메모리가 있고 하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CPU가 메모리에서 뭐 가져와서 하드에 저장해라 이거를 CPU를 거치지 않고 그냥 CPU가 메모리한테 너가 알아서 하드에 보내 이러면 CPU를 거치지 않고 메모리에서 하드로 바로 데이터가 전송이 되는 그런 게 그쵸. 그게 DMA죠. 근데 DMA 컨트롤러 DMA 컨트롤러에서 CPU와 IO 장치 사이의 통신을 위해 그러니까 CPU가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파일을 쓰고 싶어요. 그 2기가짜리 파일을 쓰고 싶으면은 2기가짜리 파일을 그 가상 메모리에 던져가지고 DMA로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CPU가 상관하지 않아도 DMA가 알아서 파일을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CPU가 막아도 있고 이제 DMA랑 이제 램이랑 말을 하겠는데 그 램이랑 DMA랑 통신을 할 때 필요한 것이 아닌 거. 3번, 4번은 필요할 것 같고 1번 필요할 것 같고 2번일 것 같아. 워드 카운트라고 하면은 글자수죠. 글자수? 아니 바이트수. 바이트수? 4바이트짜리인지. 근데 바이트수가 제 생각에 좀 고정돼 있지 않나? 그래서 2번이 답일 것 같아요. 왠지 디바이스 레지스터는 어느 디바이스에서 어느 디바이스로 가는 건지를 알기 위해서 필요할 것 같고 애드레스라는. 근데 어드레스 레지스터 이게 무슨 뜻이죠? 어드레스 레지스터 이게 레지스터 중에 하나인가요? 모르겠어요. 1번인가? 전 레지스터란 말이 조금 걸리긴 하는데 1번. 그럼 예를 들어서 어셈블리어 할 때 EAX, EBX가 각각이 레지스터잖아요. 그건 CPU에서. 그렇죠. 근데 만약 약속된 레지스터가 만약 예를 들어서 스택을 위해서는 그런 걸 쓰고 어드레스 레지스터가 그런 레지스터를 말하는 건가? 모르겠어요. 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근데 DRAM 같은데도 어드레스 레지스터가 없나? 그래서 저는 약간 약속된 레지스터가 있어가지고 굳이 넘겨 안 줘도 될 것 같은 기분이 들기 시작하는데 어드레스 레지스터 있어 있겠죠? 네 기억났어? S1 여기 애드레스인가? 그러니까 DMA 제어기에서 이렇게 막 요청이 DMA 컨트롤러한테 요청이 막 들어오잖아. 그럼 그거를 순서대로 Q에 담아서 Q에서 하나씩 처리해야 된단 말이야. 그쵸. 그 Q에 들어가는 그게 애드레스 레지스터일 것 같은데 그래서 내 생각엔 2번이 답일 것 같아요. 워드 카운트? Yeah. 한번 봅시다. 29번. 워드 카운트는 DMA 컨트롤러에서 기본적으로 이미 정해져 4번. 디바이스 무슨 디바이스? 이거 저기 안 봤네. 4번 안 봤네. 디바이스 레지스터 뭐야? 죄송합니다. 디바이스가 안 나오지 않아요, 여기서? 여기서 개입되는 디바이스가 뭐예요? CPU와 아니 어느 페리퍼럴에서 어느 페리퍼럴로 가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애드레스 라인인가? 그게 애드레스 라인일 수 있겠다. 저는 약간 그게 애드레스 라인인 건가? 야, 이거 컴퓨터 배워서 못 따겠네. 전공이 의미가 없네. 시험 공부를 따로 찍지 해야 말고 논리적으로 풀어달래. 아 이게 좀 배운 지 오래된 내용이라서 사실 DMA 제어기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제가 알아야 되는 건데 죄송합니다. 이것도 제가 지금 알아야 되는 파트예요. 이거 컴구 전문이라서 이거 한번 해보죠. IO 오퍼레이션과 관계가 없는 것은 IO 오퍼레이션 뭐 인풋 쓰기나 이렇게가 해당되겠죠. 채널, 핸드쉐이킹, 인터럽트, 에뮬레이션. IO가 핸드쉐이킹 개념이 있나? 없을걸요? 이게 핸드쉐이킹 약간 네트워크에서 쓰이는 그런 데서 약간 TCP 패킷을 보냈을 때 아 잘 받았다 라고 알려주는 게 이제 핸드쉐이킹이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IO 오퍼레이션에도 있죠. 있어? 예 있죠. 아 핸드쉐이킹이라고 해야 그 예를 들어서 프로토콜 종류에 따라서 다 쓰고 나면은 몇 바이트를 썼는지 알려주잖아. 그게 핸드쉐이킹이라고 하나 그거를? 그런 걸 핸드쉐이킹이라고 하나? 약간 에크 같은 거 아닌가? 에크는 네트워크야. 약간 에크를 1이나 0으로 줘야 돼. 여기서도 뭐 SPI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거든?
통신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컴퓨터 안에서 근데 핸드 쉐이킹이라는 거는 그런 그러니까 네트워크에서도 그냥 이제 연결 단계에서 쓰이는 거를 핸드 쉐이킹이라고 하지 그 뒤에 에크 날리고 이런 거를 핸드 쉐이킹이라고 하진 않잖아. 그런 개념을. 나 핸드 쉐이킹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핸드 쉐이킹이라는 건 뭔가 연결의 개념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연결이 될 수 있지. 그러니까 뭐 아 네. 뭐가 뭐다 이렇게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런 통신법이라는 게 있지. 그러니까 하나의 선 안에서 여러 개의 프리패드를 여러 연결이 되어 있는데 누가 누구한테 보내고 싶을 때 이제 마스터가 아니 뭐라 해야지? 앞에 보고 하세요. 그 아비트레이터. 아비트레이터가 이제 아비트레이터가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나 이거 지금 데이터 전송할 거야. 그러면 누구에서 누구한테 가는 거지? 이런 거를 이렇게 해주는 마스터가 있거든. 근데 그걸 핸드쉐이킹으로 하지 않잖아. 그거는 이제 걔가 컨트롤러 하는 거지. 그러니까 보통 하드웨어적인 것은 그런 컨트롤러가 따로 있지. 그걸 막 IO 디바이스 간에 막 서로가 핸드쉐이킹을 하고 이런 거는 조금 나는 개념이 그러니까 안 맞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IO 오퍼레이션과 채널이 어떤 관계가 있죠? 채널은 말 그대로 IO를 주고받을 그렇죠. 라인을 버스? 그치 약 그런 게 돼. 그런 것도 채널이 오케이 관계가 있다고 해봅시다. 핸드쉐이킹 일단 이거 넘어갑시다. 이거 논란이 있으니까 인터럽트는 관련이 있죠. 깊숙이 관련이 있죠.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에뮬 이건 제가 확신할게요. 3번은 무조건 관계가 있어요. IO 오퍼레이션이라는 게 어디에 IO 오퍼레이션인 거지? 그러니까 읽기 쓰기를 할 때 만약 내가 저장해둔 램이 없으면은 무언가를 쓸 때 무조건 인터럽트를 걸어야 되잖아요. 그 메모리 앨로케이션을 받아오기 위해서 무조건 인터럽트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거는 CPU랑 연결이 될 때인 거고. 그게 IO 오퍼레이션 CPU가 하는 IO 오퍼레이션 아닌가? 그래서 아무튼 3번은 제가 확신을 하고 1번도 맞다고 보고 4번 에뮬레이션 어떻게 생각합니까? 에뮬레이션과 시뮬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컴퓨터에 있어요. 에뮬레이션은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은 뭔가 아무것도 내가 없는데 무언가 환경을 만들어서 뭔가 시도를 하는 걸 시뮬레이션이라 하고 에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엄청 좋은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만큼 좋은 장비는 없으니까 그거보다 안 좋은 장비를 가지고 그 상황에 맞게 이거 마치 이게 그거처럼 에뮬레이트 한다. 가짜로 이렇게 하는 게 에뮬레이션인데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IO랑? IO에서 에뮬레이션을 할 시간이 있을까요? 그럴 파워가 있을까? 그러게 그것도 그러네요. 일단 2번 4번이 좀 걸리긴 하네요. 근데 핸드쉐이킹이 있긴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무언가를 썼다고 하면은 항상 몇 바이트를 썼냐를 받아야 돼요. 잘 받았다. 얘 보면은 아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다 썼구나 알 수가 있죠. 아니면 에뮬레이션이 혹시 그러니까 IO를 처음에 뭐 이니셜라이징하는 과정이나 그럴 때 뭔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어디 가십니까? 나는 그래도 2번 같아. 2번? 느낌이. 오케이. 어디? 4번. 저도 4번 가겠습니다. 몇 번이야? 30번. 4번. 제 생각에 몇 바이트를 썼는지도 핸드쉐이킹으로 알려주는 것 같아요. 핸드쉐이킹으로 보는구나. 오케이. 블루레이 디스크에서 이게 그냥 CD죠, CD? CD 저장된 틀린 걸 찾아야 돼요. 저장된 데이터를 읽기 위해서 적색 레이저를 사용한다? 난 블루레이에 대해서 아는 게 없습니다. 저도 몰라요. 근데 블루레이인데 왜 적색을 써? 넘어가면 그러게 넘어가죠? 이거 저희 몰라요. 이거 MPG도 모르고 그리고 직경도 모르고 이건 아예 BD롬도 몰라요. 오케이. 기억장치를 예를 들어 기억장치가 램이나 SSD나 각 모듈이 번갈아 가면서 접근하는 방법. 기억장치를 일단 하나씩 보죠. 페이징이라고 함은 번갈아 가면서 접근. 약간 뭐 하드에 있는 거를 뭐 램에다 페이징 한다. 모듈이 뭐예요? 제 생각에 프로세스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프로세스가 기억 장치를 약간 두 프로세스가 번갈아 가면서 접근하는 게 뭘까라고 한다면은 프로세서 아니야?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저는 아직도 이 문제를 어떤 모듈을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모듈이 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일단 번갈아 접근한다는 걸 생각해 보자면은 스테이징이라고 한다면은 그 단계를 나누는 거죠. 약간 그 램이랑 하드랑 SSD랑 단계를 나누듯이 더 빠른 저장 장치로 스테이징 하는 걸 스테이징이라고 하고 세그멘팅은 뭔가 나누는 거지. 세그멘테이션 하는 거. 그렇지. 파일을 자르는 거. 단어만 보면 3번인데. 저는 인터리빙이 뜻이 두 개가 동시에
어떤 두 플러스가 동시에 뭐 이렇게 이렇게 논다고 하면 그걸 인터리빙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네. 3번 같네. 3번 자 단어 뜻도 약간 번갈아 하는 게 있어요. 네, 3번인 것 같아요. 단어가 3번. 3번 맞네요. 인터리빙 맞네요. 베이스 이거 안 할게요. 잘려 있어가지고 갑시다. 천천히 그냥 문제 찾아 봅시다. 녹화본 올라왔나요? 네, 하이라이트를 녹화본도 남겨주고 제가 하이라이트 올릴게요. 오케이. 34번 CPU 내부 레지스터 중 프로그램 제어와 강해가 있는 것은? 있는 것. 이거 프로그램 카운터 아닙니까? 레지스터 중 프로그램 프로그램 카운 프로그램 제어와 관계가 있는 것. 저 이거 할게요. 스테이터스 레지스터. 보통 스테이터스 레지스터를 보고 아 얘가 준비가 됐나 안 됐나를 알죠. 프로그램 제어가 뭐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프로그램 컨트롤? 저 잘 모르겠어요. 프로그램 제어가 뭡니까? CPU 내부의 레지스터 중에 프로그램 제어. 전 스테이터스 같아요. 예를 들어서 DMA 같은 거 할 때도 스테이터스 레지스터를 보고 얘가 파일이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확인을 하거든요. 스테이터스 레지스터가 스택 포인터 잡는 스택 포인터는 스택 포인터가 스테이터스 레지스터 들어가나?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테이터스 레지스터 어디 들어가지? 그거 얘기하는 건가? 아 그 뭐라 그래 그 현재 그 실행 주소. 실행 주소? 그거는 그거는 스택 포인터 아니야? 그게? 아 잠깐만 나 지금 헷갈려. 스택 포인터가 현재 주소 맞지? 스테이터스 레지스터가 아 그거 스택 주소고 현재 이가 익스큐션 중인가? 스테이터스 레지스터가 그거 아닌가? 컨텍스트 스위치 할 때 이전 기록 이전 컨텍스트 기록 뭐, 이전 스택 포인터 기록하는 게 스테이터스 레지스터인가? 그거는 보통 BP인데. BP인가? BP가 뭐야? 베이스 포인트. 베이스 포인트. 아, 맞아. 2번 같아. 그거 IP 인덱스 레지스터? 제어와 프로그램 제어. 프로그램 제어. 그거 아, 근데 프로그램 제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전 스테이터스로 한번 가볼게요. 고르세요. 종현이 2번 했대요. 고르세요. 4번. 저 같이 합니까? 네. 34번 보자. 오 4번 맞다. 어 4번이야? 다 틀리냐? 종현씨 왜 이렇게 자꾸 틀리냐. 아까 뭔가 내가 생각하는 그 뭐라 그러냐 그거 다른 거 같아. 그러니까 이건 약간 컴구 지금 과목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쪽이 자꾸 나는 그 위에 그 소프트웨어 쪽을 자꾸 채팅창 생각하는 것 같아. 기억 장치의 구조가 스택 구조를 가질 때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명령어는 원 어드레스 투어. 이게 뭔 소리입니까? 기억 장치의 구조가 스택 구조를 가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기억 장치 어떤 기억 장치가 있는데 그게 스택 구조래요. 뭐 이게 말이 되나? 아 그 메모리 버추얼 메모리 스택 그러니까 메모리 계층의 스택 계층 이런 거 말하는 건가? 잠시만요. 이게 스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스택 어드레스 제로 이거 제로 어드레스예요 사실. 그 뭐야? 사실 이게 잘 뭔지 모르겠는데 원은 난 저는 보기가 뭔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원 애드레스, 투 애드레스. 그러니까 나도 저런 거는 하나 주소 못 들어봤는데. 둘 주소, 셋 주소. 그러니까 스택을 데이터를 넣잖아요. 근데 스타트 주소만 알고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데이터를 4개 썼다. 그러면은 8바이트 0바이트 플러스 8바이트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최근 주소가 나오잖아요. 그럼 4번? 그럼 제로 베이스를 일단 알아야 거기서 뭐 스택 몇 개를 더 올려서 그 데이터 접근하냐. 그건 제로 같아요. 4번 맞네요. 1, 2, 3는 좀 모르겠어요. 1, 2, 3 그냥 플러스 첫 번째로 푸시한 주소 그런 건가? 잠시만 에어컨 좀 세게 틀고 올게요. 왜 이렇게 덥냐? 나 더워. 더워요. 해설 없지? 뭐 해설? 해설 없어요. 해설 없습니다. 컴퓨 과목이 진짜 어려워. 아 이게 예전에 하던 거 보니까 아 근데 알아야 될 것도 모르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너
너무 어렵네요. 아까 뭐 모듈 이런 거가 모듈이라는 게 어떤 개념에서의 모듈을 말하는 건지 이런 거를 전혀 모르겠어가지고 어렵네요. 오케이. 시프트 레지스터의 내용을 오른쪽으로 한번 시프트 하면은 어떻게 변하는가? 시프트 레지스터가 어떤 거죠? 아, 뭐 이거 아니야? 바이트 시프팅? 비트 시프팅? 근데 비트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거 캐릭터 시프트일 수도 있잖아요. 캐릭터 시프트가 뭐야? 시프팅 하면 보통 비트 시프트 하는 거지. 시프트 레지스터라는 거는 뭔지 그러니까 모르겠네. 시프트 레지스터가 뭔지 모르겠네. 레지스터 중에 시프트 레지스터가 있었나?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내용을 오른쪽으로 시프트 레지스터? 싶다면... 이게 CPU 레지스터야? 근데 기존 데이터의 2분의 1, 4분의 1, 3분의 1, 10분의 1 이거 뭐야? 좀 모르겠어요. 그럼 절반이 날아간다는 건가? 그러면 2비트짜리 데이터인데 2비트가 아니면 2분의 1 날아간다는 건가? 2비트... 아, 이게 컴퓨터 구조 문제인 건지 약간 뭔가 리드를 푸는 건지 뭐 리드를 뭐라 그러지? 뭔 리드? 한국말로? 어 글쎄 약간 장난식의 문제? 트릭 어... 문제를 푸는 건지 컴퓨터 전공 문제를 푸는 건지 모르겠어. 이게 만약 이진수 이진수라면은 뭐 1번 같기도 하고요. 아니 근데 시프팅 근데 저는 일단 시프트 레지스터 뭔지 모르겠어요. 시프트 오퍼레이션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시프트 오퍼레이션으로 2비트의 값을 시프트 한번 하면은 이거는 시프트 레지스터잖아요. 시프트 레지스터 시프트라는 레지스터가 있어? 그러니까 시프트 레지스터의 내용이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니까 이게 단어를 가지고서 단어를 다 외워야만이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네. 이거 스킵? 스킵하자. 도저히 아 근데 문제 엄청 많다. 조금 빨리빨리 스킵 답은 알려주고 할까? 아 답 볼까? 궁금해하시는 거 같아. 아 36번? 1번이라고 말들 많이 1번이야. 하시는데 1번 맞네요. 1번 맞긴 하다. 그럼 재밌는 문제로 좀 가자. 그래 좀 우리가 홍보를 건너뛸까? 어... 아니 좀 재밌는 거 어 운영체제다. 운영체제 저거 위에 다 뭐 수학 문제 아니에요. 운영체제 문제 나왔네요. 3과목 한번 재밌는 거 문제로 갈게요. 4개의 페이지를 수용할 수 있는 주기억 장치가 있대요. 4개의 페이지 초기에는 모두 비어있대요. 어 이거 페이지 폴트 문제인가요? 그런 거 같네. 아 이거 종이에 그려가면서 해야 좋은데 그죠? 5, 4 First in, first out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올 때는 그냥 들어왔다가 이게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면은 맨 이게 맨 처음에 들어온 게 나가는 거죠. First in이 first out이니까. 그지. 그러면 페이지 폴트의 횟수가 몇 나와? 이거는 뭐 해보면 나오겠네요. 4개니까 1, 2, 3 들어갔어요. 1 들어갔어요. 페이지 폴트 1회. 페이지 폴트가 아니지. 1 있으니까 4개 페이지가 수용하니까. 한 번, 5에서 한 번 일어나고. 그러니까 페이지가 4개가 있으면은 4개 중에서 1, 2, 3 쓰고 1 또 이거 쓰고 2 쓰고 4를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5에서 페이지 볼트가 한 번 일어나지. 아니지 그러면은... 처음에 1 들어가는 것도 비어 있으니까 그것도 페이지 볼트로 봐야 되는 거야. 아 그렇구나. 처음에 1, 2, 3도 3에 발생하고 시작하는 거지. 아 뭐야. 그러니까 1, 2, 3, 4까지 페이지 볼트 발생 4번 하고 그리고 5 할 때 1이 빠지겠지? 1이 빠지고 그치. 5가 들어가니까 5번. 5번. 그리고 1이 빠졌으니까 1을 넣을 때 또 하고 그리고 2에서는 볼트가 안 빠지지. 그럼 6번이네. 그러니까 하나, 셋, 넷, 다섯, 6번이네. 오케이 확인해 보시죠. 41번에 2번. 어? 아마 2에서 볼트가 한번 또 날 것 같아요. 왜요? 이거 1 때문에 2가 빠졌잖아요. 아! 아 바보네 바보. 1이 들어오느라 2가 빠졌잖아요. 아, 네. 그래서 거기다 플러스 1하면 될 것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아, 파이프니까. 아, 그러니까 이거를 야 이게 쓰면서 해야 돼. 아, 쓰면서 해야 되는데. 그래 이게 종이 있어야 돼. 네, 실수했네요. 실수했네. 실수. 풀 수 있는 건데 실수했습니다.
민망하다 은근히. 원래 이런맛에 하는 거 아닙니까? 갑시다. 아예 모르는 거 틀린 거 괜찮은데. 데이터 발생 즉시 혹은 데이터 재밌는 점 볼게요 먼저. 데이터 발생 즉시 혹은 데이터 처리 의견은 즉시 처리하여 결과를 산출하는 방식. 정해진 시간 내에 결과를 도출한대요. 일단 분산 처리는 관련이 없죠. 배치 처리는 모아서 한 번에 하는 거죠. 시분할 이건 시분할 뒤틀림 뭐 이런 거 빼곤 처음 시공간이구나. 시공간 시분할이면 배치랑 다른 건가? 그냥 타임 그러니까, 타임 슬라이스마다 그러니까, 처리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배치는 특정 양의 데이터 모아서 모이면은 응. 가는 거고 시분할은 특정 시간 주기마다 보내는 그렇지. 거고. 실시간이겠네 뭐. 발생 실시간. 즉시면 실시간. 그냥 넘어갈게요. 실시간으로 하고. 아, 답하긴. 42번에 2번. 42번에 2번 맞고요. 스레드 이거 재밌겠다. 스레드의 개념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중 프로그램 시스템 CPU를 받아서 수행되는 프로그램 단위이다. 일단 넘어가 볼게요. 프로세스나 태스크보다 더 작은 단위이다. 어? 맞죠? 입출력 장치와 같은 자원의 할당에 관계된다. 입출력 장치와 IO 디바이스 같은 자원? 3번 같은데 4번 일단 한 태스크 여러 개에서 가능하죠? 이게 문법적으로 말이 되는 건가요? IO 디바이스와 같은 자원의 할당 예? 입출력 장치와 관계된다? 입출력 장치와 같은 자원 할당에 관계가 있다는 거야? 관계된다는 거야? 아닌 것 같아. 그냥 좀 문장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그냥 IO랑 같은 자원을 쓰는지 그냥 그 문맥 같은 IO, 같은 자원 쓰는지? IO 디바이스의 자원은 왠지 그 그치 그건 IO랑 CPU는 다르지. 아니 IO 디바이스의 자원은 약간 아, 그 루트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스레드를 루트가 컨트롤하진 않지 않나? 나는 1번 같아. 관계된다가 무슨 말이야? 같은 자원의 할당에 관계된다. Same resource 다중 allocation CPU를 받아서 수행되는 아~ related 1번도 맞는 것 같은데? Same resource 아, allocation 관계된다가 무슨 뜻인가요? 그냥 연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3번이 제일 깨름직하네요. 근데 3번. 아니야 잠깐만 3번은 왠지 잠깐만 헷갈려. 일단은 제외를 시켜봅시다. 2번 맞아요. 맞아요. 1번도 맞아요. 1번 맞아요? 네 맞아요. 오케이 1번 맞다고 해봅시다. 4번도 맞는 거 2번도 맞아요. 근데 프로세스랑 스레드랑 어떤 게 더 크기를 비교해보자면은 네? 프로세스랑 스레드의 크기를 비교해보자면 어떤 게 더 크나요? 프로세스의 개념이 더 크죠. 그러면 이것도 사실 2번도... 스레드라는 게 말장난인데 리눅스에서 스레드가 프로세서인데 맞아요. 약간 소프트웨어적으로 보면은 소프트웨어 그니까요. 소프트웨어 스레드가 스레드고 운영체제의 스레드가 프로세스. 태스크는 뭐예요 근데? 태스크는 뭔가 한 프로그램의 태스크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함수 같은 거? 제 생각에는 스레드가 소프트웨어 스레드를 말하는 것 같고 그래서 한 태스크라는 건 하나의 프로그램인 것 같고 하나의 프로그램이 여러 스레드가 들어갈 수 있죠? 그렇지. 하지만 하나의 태스크는 3번이 제일 깨름직하네. 프로세스를 볼 수 있고 3번 갑시다. 근데 보통 여기서 말한 소프트웨어 스레드는 굉장히 높은 레벨의 이제 프로세스 그러니까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저 단위 개념이잖아요. 커널 단위 아니라. 그렇지. 근데 입출력 장치에서 쓰는 자원은 커널 단위 자원이겠죠. 그래서 이 프로세스가 물리냐 논리냐 물어보시는데 이게 CPU에 있는 프로세서는 물리인데 리눅스 안에 있는 프로세서는 논리죠. 스레드.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스레드랑 똑같은 뜻으로 쓰이니까 거의 논리적인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프로세스는 물리 스레드고 아. 네, 프로세스는 물리 스레드가 맞는 것 같아. 근데 CPU에 있는 프로세서는 아닌가? 물리적인 거겠지. 그건 물리적인 거지. 근데 이건 논리적인 거지. 3번가 3번 확인해 보자. 3번 맞는 것 같아. 43번에 3번 맞네요. 와 이건 파일 시스템인데. 아 파일 디스크립터 이거 하십니까 이거?
바로 저 파일 디스크립터 커널 분석. 아, 저 이거 좀 기억이 안 나서. 오케이. 파일 디스크립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용자가 직접 참조할 수 있다. 그렇죠. 파일마다 독립. 와, 너 진짜 많이 한 논문에서 쓰인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거? 보통 C에서 파일 FD로 그렇죠. 받으니까. 예. 파일마다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맞죠? 맞습니다. 시스템에 따라 다른 구조가 할 수 있다. 맞아요. 대개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되어 있다가 오픈될 때 이거 좀 그렇네요. 아니에요. 파일 디스크립터는 무조건 램에 되어 있어요. FD는 램이죠. 파일을 열 때만 생성이 되는 게 파일 디스크립터예요. 근데 파일을 열지 않았는데 그냥 보조기억 장치에 들어있는데 FD가 있을 필요가 없죠. 그렇네요. 파일을 관리하기 위해서 시스템이 필요로 하는 파일에 대한 정보를 맞죠? 그럼 3번. 3번이 무조건 44에 3. 1번인데요? 이거 왜 우리가 안 돼? 사용자가 누군데? 44번에 1번 다시 확인하고. 잠깐만. 1번인데요? 여기 사용자가 프로그래머입니까? 아니면 진짜 유저입니까? 아니, FD가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이 되어 있다고? 저 보조기억 장치는 막 세컨더리. 세컨더리. 막 USB 하드. 아니, 하드, 하드. 메인, 그러니까 메인 기억 장치, 주기억 장치가 그러니까 메인 메모리고 보조기억 장치는 세컨더리 메모리 디바이스니까 하드. 근데 저 FD 파일 디스크립터가 이 보조기억 장치에도 파일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야. FD는 커널에서 관리하는 추상적인 개념이야. 열 때, 오픈할 때. 근데 이게 파일을 로드할 때 만든다고요? FD를? 그렇죠. 그러면 거기 있을 때는 어떻게 저희가 로케이팅 합니까? 네? 파일 시스템 보조기억 장치에 있는 걸 접근할 때는 저희가 어떻게 접근합니까? 그걸 램으로 올릴 때? 그거에 램으로, 대한 그거는 파일 시스템 페이지 어드레스랑 그 로지컬 어드레스인가? 그거 가지고서 접근을 하죠. 그 로지컬 어드레스를 접근할 때 파일 디스크립 그 파일 시스템에 파일 디스크립터를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서 파일 오픈을 해요. 그러면 처음 파일 오픈은 FD는 보통 0이잖아요. 그쵸, 당연하죠. 또 그 프로그램 키를 하고 다시 켜서 하면은 다시 만들어지죠. 파일 열면은 또 0이에요. FD는 커널에서 추상적인 앱스트랙트한 파일의 디스크립터예요. 그치. 이거는 문제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 제가 틀리면은 큰일이네요. 논문 주제 아니에요? 저 학교 다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오케이, 넘어갑시다. 제가 틀리면은 그러니까 사용자가 직접 참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그러니까 이것도 과목이 지금 운영 체제니까 그 운영 체제가 이거를 참조하는 거지. 그러니까 유저 영역과 커널 영역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용자는 아니, 유저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리눅스에 관한 거라면은 FD는 제 말이 맞아요. 문제가 틀린 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용자가 진짜 예를 들어서 어떤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죠.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죠? 근데 아, 그 사람들이 파일 디스크립터가 뭔지 모른다 이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1번이 답이 될 수 있는 단어는 뭐가 있을까요? 파일 이름? 그렇네. 아무튼 문제가 좀 이상해서 넘어갈게요. 그 리눅스에서 아이노드는 이제 보조 기억 장치에 실제 파일 하나를 추상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이노드인 거고, 아이노드에서 FD 값을 여러 개를 기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파일을 여러 개가 오픈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의 아이노드 안에 FD가 여러 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 FD라는 거는 파일을 열 때 생성이 되는 추상적인 그렇죠. 그런 사용자가 프로그래머가 사용할 수 있는 그 개념이 제가 석사 공부하기로는 맞아요. 그래서 오케이. 넘어갑시다. 좀 문제가 답이 틀린 것 같아요. 오케이. 다시 5번 크립토그래피. 오, 보안 문제네요. 이거 종현님이 좀 잘 할 수 있을 문제 나왔네. 이거 리스크 아닌가요? 그렇죠, 1번이지. 이거는 뭐야? 그냥 리스크죠. 이건 아키텍처인데. 예, 그러니까 이거는 끝났네. 그냥 누가 봐도 1번이지. 예, 이건 1번. 뭐 장난질하는 거지. 이거 진짜 다 퍼블릭키 보안 관계 있는 거고 RSA도 보안 있는 거고 DS도. 오케이, 46번.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하나의 페이지를 일정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액세스하는 현상. 이건 뭐 제가 모든 영상에서 말한 로컬리티 아니겠습니까? 잠깐만.
프로세스가 실행되면서 하나의 페이지를 일정 시간 집중적으로 액세스하는 거. 이거 로컬리티 아니겠습니까? 볼 것도 없죠. 이거 로컬리티 아니면 아까 다시 갑니까? 한번 지원서까지 내볼게요. 이 트래싱이 뭐지? CPU 트래싱을 얘기하는데 넘어가죠. 답. 트래싱 아닌가? 1번 로컬리티 맞습니다. 쇼트 샵 퍼스트 스케줄링에서 아 이것도 넘어갈게요. 왜요? 아 이거는 막 페이지 막 종이로 막 써서 해야 편하기 때문에 유닉스에서 파일 사용 권한 지정에 관한 명령어는 CH모드죠. 무브는 움직이는 거고 LS는 디렉토리 하는 거고 포크는 새로운 스레드를 만드는 거고 CH모드가 이제 파일 사용 권한을 의미하죠. 사용자 권한 3번. 오케이. 운영체제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운영체제 프로세스로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고르세요. 옳지 않은 거. 트랩, 오류, 프로그램 요구, 입출력의 인터럽트에 대해 조치를 잠깐만 뭐였지 문제가? 제로. 조치 취하죠. 운영체제가 죄가 뭐야 죄? 어? 죄가 뭐야? 어디? 일으키는 죄로죠. 어? 죄로. 죄가 뭐야? 죄가 뭐죠? 어, 뭐 다 3, 4번 다 맞는 것 같고요. 2번인 것 같아요. 예. 2번이 답인 것 같아. 죄가 뭐야 근데? 무슨 말을 하는 걸까? 일으키는 죄. 죄? 크라임? 2번 같은데? 아 주체 아닐까? 주체? 일으키는 참... 주체로 치우시 빠진 거야. 그러니까 비동기적 행위를 만드는 애 아니죠. 어. Asynchronous. 몇 번입니까? 49번? 1번 맞나요? 49번 1번이네? 잠깐만 1번. 그렇네. 1번은 인터럽트 핸들러네. 그러니까 제가 좀 그랬어요. 핸들러네요. 이게 인터럽트가 생기면은 그냥 인터럽트 벡터로 보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벡터 안에서 테이블을 참조해서 인터럽트 복구 이제 서브루틴으로 가는 건데 프로세스가 직접 아니 이건 1번이 답이 맞아요.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돌다가 인터럽트가 발생을 하면 인터럽트 핸들러에 의해서 그 프로세스를 빌려서 사용을 하죠. 컨텍스를 빌려서 핸들러 처리를 하고 직접 처리하지 않는다. 저 트랩 오류 인터럽트 핸들러는 인터럽트는 인터럽트가 처리를 하는 거고 프로세스랑은 약간 별개인 거죠. 오케이. 네. 갑시다. 그게 결국 운영 체제지. 운영 체제의 인터럽트 핸들러. 그렇지. 네. 저 운영 체제 프로세스라고 했어요. 프로세스랑은 달라. 인터럽트 핸들러. 오케이. 50번. 받았네요. 공유 자원을 어느 시점에서 한 개의 프로세스만 사용할 수 있 도록 하며 이거는 그 프로세스의 어토미시티를 얘기하는 것 같네요. 공유 자원에 대해서 접근하지 못하게 아, 하는 지역이 법. 이건 제 전공입니다. 잠시만요. 데드락은 프로세스들이 서로 딴 데 서로 아, 그렇죠.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 2번 크리티컬 섹션이 이제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을 정해놓고 이 공간에서는 아무도 오지 마라 라고 하는 걸 정해놓는 게 크리티컬 섹션이죠. 그죠. 그 중요한 그 업무 그 업무. 그렇죠. 그리고 뮤추얼 엑스클루션은 하나를 사용하고 있으면 다른 프로세스가 못하게 하는 거고요. 서로 막는 거. 그러니까요. 답은 뭐 1번이죠. 1번이지. 1번은 1번. 2번은 사실 2번도 관련된 용어긴 한데 아니, 2번 접근하지 못하게 제어하는 기법은 뮤추얼 엑스클루션이고 크리티컬 섹션은 여기서도 그러니까 여기서 뮤추얼 엑스클루션을 하지 않나? 크리티컬 섹션은 락을 걸고 락을 풀고 락을 걸고 A, B라는 오퍼레이션을 수행을 하고 락을 언락을 하잖아. 그치. 그럼 A, B, E 오퍼레이션들을 크리티컬 섹션이라고 그렇지. 하죠. 그치. 뮤추얼 익스클루전은 서로가 접근 못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치. 여기서 기법을 물어봤으니까 세마포. 뮤추얼 익스클루전은 말 그대로 저게 정의예요. 뮤추얼 익스클루전은 하나만 뭐 명확한 거네요. 있도록 서로 배제한 상호 배제. 오케이. 상호 배제. 상호 배제. 50번에 1번 맞고요. 운영 체제가 꽤 기네. 운영 체제의 역할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인터페이스 제공 맞아요. 입출력에 대한 보조 역할 수행 맞아요. 사용자들 간 하드웨어 자원 공동 사용 맞아요. 원시 프로그램을
아, 4번. 목적 프로그램을 표현한. 이거는 컴파일러. 컴파일러죠. 가 하는 거죠. 아. 4번. 51번에 4번. 막 맞습니다. 가 볼게요. HRN이 뭐예요? 아, 이거 봤었는데. HRN이 뭐야? 찾아볼까? 아니, 이거 넘깁시다. 네. 넘깁시다. 네. 이것도 아, 이게 세그멘테이션 문제네요. 150kg의 작업 요급 시 150K의 작업 요급 시 퍼스트 핏과 베스트 핏 전략 각각 적용할 경우 각각의 영역이 옳은 것은 150kg를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퍼스트 핏이면은 2번이 되겠죠? 가장 처음에 들어가는데 넣어야 되니까. 베스트 핏이라면 3번이 되겠죠? 그쵸. 1번 같은데 맞나? 53번에 1번 맞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중 교착 상태가 발생한 와 이거 외운 거 아닙니까 이거? 아 이거 저 외웠던 건데 데들락의 발생 조건 아닙니까? 그렇지 그렇지. 아 잠깐만. 아 제가 또 이건 풀어줄게요. 이거 전공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거 데들락 조건이 네 개가 딱 있었어요. 교착 상태가 뭐예요? 데들락. 아 데들락. 데들락이요. 아 데들락이 발생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 아 충분 조건이네요? 네 개를 배웠는데 그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요? 이거 알아. 2번 아닙니까? 서큘럴 웨이시 데들락의 상태잖아요. 또 몇 개가 있었는데 한 3개 정도. 스탈베이션은? 스탈베이션은 데들락이라고 볼 수 있나요? 스탈베이션이 약간 한 프로세스가 끝났는데 혼자 기다리는 거가 스탈베이션이라고 하고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뭐 서큘럴 웨이시로 하죠. 뭐 서큘럴 웨이시 맞는 거 같아요. 52번에 2번 4번 54번 54번? 2번 맞네요. 아, 깜짝 놀랐잖아. 야 아직 OS 문제가 끝도 안 나왔다. OS가 그나마 지금까지 한 셋 중에선 제일 나은 것 같아. 제일 나은 것 같아? 재밌긴 하지. 오케이. 제가 아는 내용이 많은 것 같아. 디스트리뷰티드 시스템이에요. 분산 처리 시스템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연산 속도, 신뢰성, 사용 가능도가 향상된다. 맞죠? 이거는 뭐 저런 걸 위해서 분산 처리를 하는 거니까요. 시스템 전진적 확장이 당연하죠. 확장이 용이합니다. 중앙 집중형 시스템에 비해 설계가 간단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이 쉽다. 아 맞아요. 아,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되지. 겁나 어렵지. 분산 처리가 훨씬 어렵죠. 같은 펌웨어 같은 걸 적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분산 처리 공부 들어가면은 장난 아니죠. 깊이가. 분산 처리는 아직도 그게 완벽하게 그러니까 설계가 안 돼 있다고. 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중앙 집중형 시스템은 그냥 싱글 스레드로 모든 걸 다 처리 하나하나 이거 하는 거고. 아, 이게 설계 복잡성? 어. 근데 사실 복잡성이라고 해 봤자 자기가 설계하기 나름 아닙니까? 아, 분산 처리는 아무나 절대 설계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드 20개를 꽂아 놓고 하드가 아니라 CPU 컴퓨터 그 단 그 인디펜던트한 컴퓨터 10대를 같은 뭔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봐요. 약간 하드로 하면은 CPU. CPU예요? CPU도 아니고 그냥 독립 인디펜던트 컴퓨터가 여러 대를 동시에 뭔가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서로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뭐 해 이런. 근데 거 요즘 뭐 디스트리뷰티드 파일 시스템이 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걸 만드는 사람들은 입장에 생각을 해봐야죠. 설계인데 이 누구 입장에서 설계. 지금 물어보는 건데요. 아니 시스템 설계를 우리 사용한 사용자가 시스템 설계를 하진 않잖아요. 아무튼 뭐 말도 안 가장 이거는 옳지 않은 것. 그러니까 이거는 OS를 만들어 보면 답이 나와요. 근데 분산 처리 시스템에서 근데 그 간단하다 이런 얘기 딱 들으면은 피식 웃을 것 같아요. 오케이. 빵맹이 맞지. 이게 아무래도 이거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설계가 간단하다. 분산 시스템의 약점은 아무래도 복잡성이잖아요. 근데 그 복잡성을 아예 그냥 간단하다고 해버리니까 이게 가장 옳지 않은 개발이 아무래도 좀 더 어렵죠. 그 속도가 빠른 대신 개발이 좀 더 어렵고 복잡해지죠. 56번에 3번으로 갈게요. 맞다. 오케이 맞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운영체제 특오 이거는 좀 하이레벨인데요. GUI 맞다. 기반 맞고 트리 디렉터리 구조 맞고 트리 디렉터리 구조? 아니 4번이잖아. 아 뭐야. 오픈 소스. 아 말도 안 되는데. 아 근데 이게 마이크로소프트도 왜? 오픈 소스 할 의향이 있다고 말은 했어요. 말은 했어요? 어 아직 된 건 아니지만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뭐 의향은 있다고. 아 그래요? 왜냐면 오픈 소스들이 워낙에 강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쵸.
그쵸. 근데 뭐 어쨌든 아직까지 오픈소스는 아니니까. 오케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리눅스 개발자들, 리눅스 컴퓨터들 막 고용해서 마이크로소프트 러브 리눅스 막 이런 티셔츠 입히고 세미나 가서 강의시키고 그래요. 그리고 점점 마이크 윈도우즈의 그 리눅스의 모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또. 쉘도 아무튼 들어오고. 뭐 노력은 하고 있죠. 근데 오케이. 뭐 쉬운 게 아니죠 그런 게. 가볼게요. 분산 운영 체제에 대한 설명을 옳게 한 걸 다 고르래요. 분산 운영 체제. 분산 운영 체제. 디스트리뷰티드 OS인 것 같아요. 그 좀 생각하기 어려운데 분산 시스템이 하나의 운영 체제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분산 운영 체제라고 하면은 분명히 각자 운영 체제 특화된 운영 체제가 있을 거예요. 그죠? 가 빼고 근데 가 맞을 거. 가가 맞는 게 뭐야? 보기 다 있어. 어? 그러네. 원래 하나의 운영 체제에 의해서 구현됩니까? 이거 안 할 수 있잖아요. 이거 아니, 말이 돼요? 아 이럴 거면 가를 왜 넣는 거야 이거? 디스트리뷰티드 운영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뭐죠? 그냥 분산된 시스템에 가장 최적화가 된 OS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보통 디스트리뷰티드 시스템하면은 서로 다른 컴퓨터를 연결시키는 게 분산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분산 시스템을 이해하냐면은 한 공동적인 목적을 처리하기 위해서 다양한 종류의 컴퓨터가 다 뭉쳐진 거죠 그룹같이. 약간 근데 운영 저는 약간 뭔가 버추얼 머신을 말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버추얼 머신? 버추얼 머신 요즘 또 아, 각각의 운영 체제가 있죠. 근데 여기선 무조건 하나의 운영 체제를 구현한다는데요? 분산 운영 체제라고 하면은 저는 그 말하는 것 같아요. 그 시스템 하나에 운영 체제 여러 개 올려서 서로 다른 일을 하게. 그걸 말하는 건가? 그런 제 생각에는 아닐까요? 아 분산 운영 체제요? 아 나 지금 까먹었는데 분산 운영체제가 뭐지 일단? VM 그.. 아 나 진짜 용어를 까먹었어요. 그 돌.. 그 고래.. 고래 아이콘 웨일 고래 아이콘 그게 뭐죠? 일단 넘어갑시다. 나 분산된 자원의 위치 정보가 감추어진다. 아 도커 도커 개념 이런 거 아닌가? 뭘 말하는 건가? 근데 운영체제는 엄청 큰 범위예요 저기서 말하는. 아, 왜 그렇게 생각해? 도커도 하나가 운영체제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가에서 말하는 운영체제가 분산된 시스템 모두가 똑같은 운영체제를 쓰고 있다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물리적인 운영체제가 돌아가고 있는 거. 아 맞는 거 같다 왠지. 그거 말하는 거 맞는 거 같아. 약간 가상 버추얼 머신. 아 버추얼이에요? 개념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거를 분산 운영체제라고 부르는구나. 그러게 분산 운영체제라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뭐 들어봄직한데 좀 생소한 것 같아요. 분산 시스템은 많이 들어봤는데 분산 운영체제가 저는 분산 시스템을 위한 운영체제라고 이해를 했거든요. 약간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걸 말한 건 줄 알았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어쨌든 분산된 자원의 위치 정보가 감춰지는 건 맞아요. 그치. 하나의 운영체제가 시스템 전체를 관리함으로 구현이 어렵다. 이거는 그것도 맞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래? 근데 여기서 하나의 운영체제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하나의 운영체제도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치? 근데 그 운영체제는 우리가 아~ 관리하는 게 아니라 도커에서 도커 안에서만 우리가 아, 각자가 알아서, 관리를 하고 어 하나의 그 큰 리눅스라는 운영체제는 이미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각각의 VM을 이용을 하면 좀 쉽게 어, 하나의 운영체제가 모든 시스템을 관리는 안 하고 그건 이제 각자의 시스템에 맡기는 거고 얘는 그 시스템을 컨트롤만 하는 거지. 저는 2번으로 가겠습니다. 가나? 야. 이게 두 개가 맞았다는 거죠? 야. 혹시 약간 이거 그 하이퍼바이저 그 개념 아닌가? 어, 어 하이퍼바이저. 저는 어, 문제 캐치를 못했어요. 몇 번 버추얼 머신도 버추얼 머신도 분산 시스템 못지않고 아 근데 다가 좀 문장이 너무 헷갈려. 그러니까 누구 기준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대비해서 그러니까 시스템 어렵다. 전체를 관리한다는 의미가 나는 저게 조금 애매한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의 운영체제가 그 다른 시스템이랑 그
연관을 해도 관리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저 이해한 것 같아요. 분산 시스템이 그 버추얼 머신들이고 운영 체제가 그러니까. 그 밑에 밑바닥에 있는 운영 체제라고 생각하면은 하나의 그 밑바닥 운영 체제가 시스템 전체를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구현이 어렵긴 하네요. 그러니까 난 그게 지금 그거를 시스템 전체를 관리한다고 봐야 되는 거냐, 아니면 관리는 각자가 하고 얘는 컨트롤만 한다고 봐야 되는 거냐. 난 지금 그 맥락이 너무 애매한 거 같아. 이게 문제가 약간 말장난인 거 같아. 말장난. 근데 이런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야. 근데 그 이 문제 그냥 느낌으로 본다면은 왠지 전체를 관리하는 건 아닌 거 같아. 그냥 분산 운영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 시스템 간의 리소스와 프로세싱 프로세스들은 관리를 하지만 시스템 각 시스템의 디테일한 프로세스들을 관리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는 구현이 쉽다고 할 수 있겠죠. 몇 번 가십니까? 갑니다. 아 근데 이게 4번인데요? 그래 구현이 이걸 쉽다고 하는 것도 웃겨. 이게 기술이 정말 어려운 기술인데. 다 맞대요. 다 어렵고. 그러면은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쉽다라고 하는 건 다 틀린 거고 어렵다라고 하는 건 다 아 문제가 아 이게 말도 안 넘어가죠. 좀 그러네. 61번으로 넘어갈게요. 네 번째 과목이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입니다. 좀 친숙한 주제죠. 아 저는 잘 모르고 저는 수업을 한번 들어봤기 때문에 대학교 때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드는 과목이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배우는데 한번 진행해 볼게요.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관리의 주요 구성 요소의 3P가 뭐예요? P가 3개 있나 본데? 처음 들어보는데? 중요한 거 골라봅시다. 저는 4번이요. People 좋아하고요. 파워 4번이 프라블럼 인데 있으면 안 되잖아. 그쵸. 과정도 중요하고 파워는 뭐야? 힘은 권력. 물리적인 권력. 파워야? 권력. 4번 가죠. 이거 문제가 텀이 없다. 4번 갈게요. 4번 같지. 61번에 4번 맞습니다. 어? 이게 역공학? 소프트웨어 제공학의 제공학이 뭐예요? 소프트웨어 제공학이 뭐야? 제공학은 뭐지? 주요 활동 중 역공학은 뭐예요? 리버스 엔지니어링 말이야. 리버스 엔지니어링? 아. 제공학은 뭐야? 리엔지니어링. 리엔지니어링. 그런 말 있어? 나 리엔지니어링 처음 들어보는데. 아, 제공학 안에 역공학이 들어가요. 제공학 안에 어쨌든 역공학에 대한 거 뭐. 오케이.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대해 해당하는 거. 대상 가만 있어라. 네. 소프트웨어 동작 이해 및 제공학 대상 선정. 역공학? 아, 역공학 당연히 선정을 해야 뭐 하겠죠? 기능 변경 없이 형태를 목적에 막 기능 변경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좀 애매한데 좀. 기능 변경 없이 목적에 맞게 수정할 수가 있나? 오케이. 일단 원시 코드로부터 설계 정보 추출 및 절차 설계 표현. 어 맞는 걸 찾는 거네. 아 맞는 걸 찾는 거네. 아 맞는 걸 찾는 거구나. 아 그러면은 3번. 3번이지. 3번이네. 62번에 3번 갈게요. 오케이 맞습니다. 63번. 아 이런 거 좀 하기 싫다. 재미없다. 나 소프트웨어 공학은 재미없어. 여기 운영체제 같은 게 재밌지. 이런 거 봅시다. 객체지향 개념 중 하나 이상의 유사한 객체들을 묶어서 공통된 특성을 표현한 데이터 앱스트랙션을 의미하는 건 인헤리턴스. 상속이지. 상속성. 객체들 간의 메시지를 주고 받을 때 각 객체의 세부 내용은 알 필요가 없. 이거 제가 맨날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캡슐레이션. 이거 앱스트랙션 아니에요? 아니지. 앱스트랙션? 엔캡슐레이션이지. 아, 객체를 메시지 주고 받을 때 네트워크 아닙니까 이거는? 잠깐만. 아니.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 데이터를 참조할 수가 있잖아. 아, 그럼 엔캡슐레이션. 엔캡슐레이션도 객체지향 언어에서 자주 쓰여요? 되게 중요한 그치? 개념이지. 아, 그래요? 자, 봅시다. 66번. 3번. 아, 오케이. 아, 제공학. 이것도 제공학 뭔지 모르겠는데. 보스 유지 측면에서 소프트웨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인가? 소프트웨어 제공학. 이거 어떻게 리버스 디버깅 하는 것 같아요. 디버깅. 아 디버깅.
몰라요 저도. 그걸 찾아보면 안 돼요? 몰라. 제공학? 네이버 제공학. 그래. 소프트웨어 제공학이 뭔지 찾아보면 안 될까요? 리엔지니어링이라네. 어, 진짜 리엔지니어링 맞았어. 이게 뭐야? 리엔지니어링이랍니다. 약간 재설계. 그러니까 유지보수를 할 때. 어, 약간 유지보수. 보여줘도 돼? 아니. 안 돼? 사람들한테. 나는 제공학은 넘기죠. 우리도 모르는 건 넘겨버리죠. 이거 저희가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책을 읽고 외워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 근데 문제가 좀 다 별로다 소프트웨어 쪽은. 이거 저희가 잘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에요. 이 문제들은 스파이럴 모델 뭔지 아세요? 아, 들어는 봤는데. 스파이럴 모델? 왠지 알 것 같아. 책에서 한번 읽었는데 다시 뭐 굳이 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말 그대로 스파이럴 이렇게 나생을 이렇게 하면서 막 뭔가 되돌아가면서 뭔가 수정해 아, 나가는 약간 그래요? 그런 느낌. 어. 약간 어 약간 반복하면서 어 그러니까 약간 TDD 이런 반복적인 작업을 계속하는 거. 설계하고 만들고 수정하고. 이건 진짜 외워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거는 저희가 실무에서 이런 걸 뭐 스피럴 모델로 하자 뭐 이러진 않잖아요. 하죠. 하는데 그때 공부해서 알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그리고 어. 스파이럴 모델은 옛날 모델 아닌가? 요즘에 저런 걸 쓰는 데가 있나? 모델도 엄청 많아졌어요. 저는 이거는 컴퓨터 공학 지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외워서 푸는 문제입니다. 넘어갈게요. 네, 이런 거는 실제 회사 들어가서 알면 되는 것 같아요. 굳이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걸 찾아야 돼요. 소프트웨어는 개발, 운영, 유지보수, 폐기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다. 맞는 것 같아요. 오케이. 소프트웨어 제품을 체계적으로 생산하고 유지보수와 관련된 기술의 경영에 관한 학문이다.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과학적인 지식을 컴퓨터 프로그램 설계와 제작에 실제 응용한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문서화 해야 되니까요. 소프트웨어의 위기를 이미 해결한 학문으로 개발만을 이거 너무 좀 그렇죠. 네. 이거 뭔가 그냥 그죠. 그냥 대놓고 답 답이라는 거. 답이라는 거 약간 도덕 문제인데 확인을 해볼까요? 구조적 분석에서 자료 사전이 뭐죠? 일단 자료 데이터 딕셔너리를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갱신하기 쉬워야 한다. 뭐 쉬우면 좋겠죠? 이름이 어 이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쉽게 찰수 좋고 명확 2번 같은데요? 진짜 재미가 없다 진짜. 70번 71번 이거는 문제가 그냥 재미가 없다 그죠? 71번에 4번인데요? 아 2번 이거 아 제가 2번에 아, 70번 70번 오케이, 오케이. 71번 어? 70번에 왜? 답 70 아, 4번 맞아? 4번 그렇지. 외계인 코드 이런 거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외계인 코드? 어, 에일리언 코드 약간 그런 거 아닌가요? 외주 같은 거 주거나 외주를 줬을 아, 때 그거를 에일리언 코드 막 줬을 때? 그냥 그럼 이상한 추측. 코드라고 이해를 한번 합시다. 추측 아니 그냥 우리 개발자가 만든 코드가 아닌 그래 그거라도 일단 가정해봅시다. 그러면은 프로그램의 로직이 복잡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프로그램 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복잡하기보다는 해괴망측한 거죠. 오류가 없어 디버깅 과정이 필요 없는 이것도 아닌 것 같죠. 오류가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해요. 오류가 직접 작성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오래 어 이건데요? 이 세상에 버그가 없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참고로 이거 맞죠 그죠? 오래되거나 유지보수 작업이 힘든 프로그램 오래돼서 아마 외계인 코드라고 한다면 이런 걸 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72번에 4번 맞고요. 결합도? 저희 몰라요. 이거 그냥 찍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저기 아, 원래 아세요? 넘어갈게요. 원래 아세요? 넘어갈게요. 저기 몰라요 이것도. 소프트웨어를 재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새로운 개발 방법 도입 용이 맞죠? 생산 선증가 당연히 있죠. 품질 당연히 있죠. 문석영 어? 3번 아닌가? 품질 향상 되잖아요. 품질 향상이라기보다는 1번 한 거 아닌가? 1번? 재사용하면 새로운 아, 개발을 도입해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네. 1번이네. 기존 새로운 개발 있으니까? 방법론 도입. 아 그러네. 그치, 기존 개발 그러네. 방법론으로 그걸 따라가야 되네. 거니까, 어. 이 프로그래머마다 자기가 코딩하는 습관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1번은 자기 습관대로 그대로 잘 갈 수 있다 라는 걸 말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죠. 이미 사람이 해놓은 걸 가지고 그 사람의 스타일에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1번이 당연히 아닌 것 같네요. 그 다 봐야지. 어? 아 봐야 돼? 오케이. 혹시 모르지. 74번에 1번 맞습니다. 럼바우 객체장이 뭔지 아십니까? 아세요? 몰라. 아세요? 넘어갈게요. 들어봤는데. 이거 뭐야 이거? 케이스가 제공 케이스 뭔지 아십니까? 아세요? 케이스. 넘어갈게요. 그거 외워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자료 흐름도. 어 이거는 좀 익숙하죠? 자료 흐름도. 터미네이터. 아 이것도 외워야 되네. 프로세스 1 맞아요. 제 생각에 프로세스 1 원 맞는 거 같은데 데이터 스토어가 삼각형이 맞나? 데이터 스토어 마름모 아니야 마름모? 사다리 마름모 아니 마름모는 그 평행사 변형 아 아니 아니 말고 아 이것도 직접 그때 봐서 하지 않아요? 이거 외워야 되는 거네 이것도 그죠? 답이나 좀 보죠. 78번 3번 이게 좀 그랬어요 그죠? 사실 이것도 이거를 좀 외워야 하지 않는 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좀 접하기 힘들지. 오케이. 소프트웨어의 각 기능을 원시 코드 라인 수의 비관치, 낙관치, 기대치를 측정하여 예측치를 구하고 이를 이용해서 비용을 산정하는 기법. 어렵다. 이거 아세요? 몰라요. 아세요? 모르는데 한번 그래도 한번 찍어 볼까요? 찍어 보자면 전 전문가 감정 기법이요. 감정 전문가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아 이거 델파이 기법 같아. 델파이? 델파이는 좀 멋있다 이름이. 이거 뭔가 들어본 거 같아 델파이 저. 델파이 로스트 아크에 델파이 현이 있는데 뭐 같습니까? 모르시죠? 왜요? 오케이 이거 저 아무도 몰라요. 저 전문가 한번 가볼게요. 데이터 스토어는 그거네요. 뭐가? 원 기둥. 아 그거 생각하고 있었어. 아, 79번 누가 얘기하셨어. 4번 아, LOC인데요? LOC가 뭐의 약자입니까? 로지컬. 아이 너무 알지 이거 외워야 돼요. 오브젝티브. 오케이. 소프트웨어 품질 목표 중에 사용자의 요구 기능을 충족시키는 정도. 1번이죠? 릴라이빌리티라고? 아니지. 소프트 품질 목표는 사용자의 요구 기능을 충족시키는 정도. 일단 릴라이빌리티는 신뢰성, 2번 포터빌리티는 잘 이동할 수 있는 이동성, 코렉트니스는 이게 맞는지 틀린지 정확성, 에피션시는 효율성. 코렉트니스 아닐까? 잠깐 요구 기능을 충족시키는 정도. 요구 기능 그럼 코렉트니스. 그러니까 요구 기능이 뭔데? 요구 기능.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러니까 만약 어떤 그치. 사람이 난 이게 포터블 했으면 좋겠어요. 하면 이게 요구 사항이잖아. 아, 그런 건 아니지. 이 요구 기능이라는 거는 내가 마우스를 위로 올리면은 이 마우스 커서가 위로 올라갑니까? 이게 요구 기능이 있는 거지. 그러면 근데 코렉트니스가 가장 다 맞는다고 가정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코렉트니스가 품질에서 요구사항 소프트웨어 회사 단위로 소프트웨어 개발하다 보면은 요구 기능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제가 많은데. 말하고 싶은 거는 코렉트니스는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 그렇지 않아요. 코렉트니스가 없으면 릴라이빌리티도 없고요. 포터빌리티도 의미가 없죠. 틀린 프로그램인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치. 근데 그 사용자 요구 기능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맞아 이거 규모가 그걸, 커지면 커질수록 그걸 다 구현했냐 안 했냐 요게 엄청나게 중요하죠. 우선 저걸 다 하고. 근데 코렉트니스보다 못...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뭐 중요도를 근데 떠나서.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아니죠. 어쨌든... 그러니까 사용자 요구 기능인데 만약에 마우스를 위로 올리면은 마우스 네. 커서가 올라간다. 이거는 중요한 기능인데. 맞아요. 마우스를 빨리 위로 올리면은 마우스가 원래 움직이는 거리보다 더 빠르게 간다. 이런 거는. 필수 요구 사항은 아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충족을 안 시켜도 뭔가 릴라이빌리티나 포터빌리티 이런 거보다 덜 중요할 수도 있는 거죠. 제 말은 에피션시라는 걸 효율성을 논할 때 어떤 거에 효율성을 논할 때 뭐 A 방법이 효율적이니 B 방법이 효율적이니를 논할 때 일단 두 개 다 맞고 봐야 돼요.
그죠? 일단 둘 다 코렉트 하고 봐야 돼요. 왜냐면 둘 중에 하나 틀리면 FNC의 의미가 없잖아요. 효율, 어떻게 효율적인지는. 코렉트네스는 최소한 일단 무조건 다 맞다고 한 다음에 이제 릴라이빌리티나 이제 포터빌리티나. 아 근데 코렉트네스 무조건 맞다고 하는 거 자체가 너무, 그러면은 릴라이빌리티도 똑같게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릴라이빌리티 당연히 릴라이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코렉트네스는 무조건 맞아야 되니까 뭐 소프트웨어 품질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는. 근데 코렉트니스가 중요하지 않은 때가 언제죠? 중요하죠 당연히. 아, 중요도 문제가 아니고. 중요도 문제가 아니잖아.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품질 목표인데 코렉트니스가 소프트웨어 품질 목표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저건 목표가 될 수가 없고. 당연히 코렉트니스는 품질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인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의 요구 기능을 충족시키는 정도. 그러니까 얘를 지금 마우스를 올린다 이거는 정말 쉬운 예라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영상 프로 같은 경우에 정말 뭐, 사소한 기능 인코딩을 정말 몇초 안에 해낼 수 있어야 된다 이럴 때 뭐 10초 요구사항이 10초인데 10초까지는 기술적으로 무리가 있지만 11초까지는 됐어. 아니, 그거는 사실 이피션시 그건 좀 헷갈릴 수 있는 것 같아. 있고 없고에 대한 기능을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소프트웨어 품질 목표라는 게 있나봐요? 당연히 있어야죠. 아 그러니까 뭐 너무 갈 거는 길어진 것 같은데. 오케이 네, 굳이 80번에 답. 저 답한 볼게요. 답을 하면은 제 생각의 답은, 아 저는 사용자의 요구 기능이라고 하니까 저는 reliability를 찍고 싶어요. 모르겠어요. 사실 문제가 뭘 원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3번. 나도 3번. 저는 이거는 뭐 당연히 코렉트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80번에 3번 맞네요. 코렉트니스가 이제 사고의 사용자 요구 기능을 충족시켰냐 안 시켰냐를 의미한대요. 자 데이터 통신. 아 이건 전 좀 약한데 왔어요. 약간 네트워크 때 왔어요. 네트워크는 이쪽이 전문 아니십니까? 전문 쪽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부를 조금 하긴 했었는데. 네트워크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저 네트워크 과목을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쪽에 약간... 열심히 한번 풀어볼게. 오케이. 오케이. 자기 정정 부호 에러 코렉션 코드? 아, 페리티. 페리티죠? 검증하는. 페리티죠, 이거는. 이거는 뭐 너무 유명한 방법이죠, 이거는. 그렇죠. 뭐 다 확인 안 할게요. 패널 대역폭이 150kHz고 이 뭡니까? SNB가 뭡니까? 신호 잡음? 아, 신호 대비 잡음. 와, 빡 세다 이거. 이거 뭐 수학적인 연산이 들어가나? 이거 공식 알아야 되죠? 그리고 이거 계산법을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이거 패스하죠? 이거 외워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다시 이렇게 해서. 와 너무 더워 땀나.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OSI 7계층에서 TCP는 어떤 계층에 해당되는가? 세션, 네트워크, 전송, 데이터 링크. 와 이것도 외워야 되긴 하는데 제가 한번 개스를 한번 해보자면 네트워크? 2번? 아니에요? 전송 계층입니다. 전송이에요? 네 번째 레이어 TCP, IP. 그게 네트워크? 이게 7계층이 7계층이 있는데 각자 다 각자 하는 일이 있어요. 어디 뭐 위로 네트워크 4계층 아니야? 아 그지 3번이 TCP. 아 헷갈려 갑자기. 이게 막 어디서 막 캡처 이게 또 외워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게 네트워크 제일 중요한 게 OSI 7계층이거든요. 막 올라가 뭐 어플리케이션부터 맨 밑에까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캡슐레이션 되고 막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어떤 계층에 각 해당하는 그 행동이 있는데. 아 그지 2번 같다. 네트워크. 네트워크 맞아요? 저는 몰라요. 저는 이거 공부한 적이 한번 있는데. 아, 오랜만에 보니까 다시 인터넷 봐야 알죠 뭐. 그지. 2번. 정답 볼게요. 3번? 84에 3번 전송계층. 아 이거 봐 헷갈린다니까. 영어로 뭐지? 이게 그래 저게 3계층이지 세 번째 계층. 아 나 진짜 너무 민망하네. 그치 IP가 3계층이고 나 그런 거 몰라. IP가 네트워크 3, TCP가 그 위에 전송 4. 아 둘이 CCN을 공부를 했습니까? 하긴 했죠.
했죠. 그치? 이제 뭐 그 군대 갈라 한 거지 뭐. 저... 와 갑시다. 잠깐. 토큰 링 방식에 진짜. 사용되는 네트워크 표준안. 와 이거는 아, 이거는 하는 사람 해야겠다. 이거는 아십니까? 진짜 기사님들이 아시는. 아세요? 몰라. 오케이. 이거 컴공에서 안 배웁니다 이런 거? 아니 배울 수도 있지. 이걸 IEEE를 어디서 배워? 몰라 어디서 배울 아니, 수 배우긴 있지. 배우긴 배울 수 있겠지 뭐. 체육기는 나오는데 별로 의미는 없지. QAM Quadrature Amplitude Modulation 방식에서 4개의 위상과 2개의 진. 와 바우드는 뭐야? 럼바우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 그런. 이 뭐냐? 아 맞아. 이 뭐야? 아세요? 몰라요. 아세요? 이거 몰라요. 4800. 어 나왔다. IPv6. IPv6가 새로 나온 IP 체계죠. IPv4에 이어서 그게 이제 16진수로 들어가는 이제 IP 주소인데 주소 체계가 있을 거예요. 네트워크 문제라 제가 좀 깊숙이 아는 건 아닌데 브로드캐스트는 약간 모두에게 방송을 하는 용도, 유니캐스트는 제 생각에 하나? 하나를 많은 것 같아요. 애니캐스트는 누구에게나 캐스팅을 하는 거고 멀티캐스트는 한 번에 여러 명한테 캐스팅을 하는 것 같은데 아 3번 아니면 4번인데 멀티캐스트 근데 아, 애니라는 단어의 책임감이 좀 부족하긴 하네. 나 모르겠어. 잠깐만. 저는 아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IP4에 있다가 6로 가면서 사라지는 개념이 있었는데 어... 그게 3번인지 4번인지 지금 헷갈리네. 1번 좀. 1번은 없을 수가 없지. 저 중요한 건데 왜? 저게 IP 뭐 빵빵번이 브로드캐스트 IP였나요? 뭐 그런 게 있었어요. 1번. 아 애니가 타 봅시다. 이거 뭐 좀 생각을 해봤자 뭐 좋은 게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진행할게요. 87번 1번. 맞네. 그래 제 생각에는 IPv6가 너무 많잖아요 주소가. 그래서 브로드캐스트라면은 너무 아, 너무 많이 보내줘야 돼서 없어졌던 아, 걸로. 아 맞아 그거를 어서 주워 들었어요 어디서 한번. 맞아 브로드캐스트를 N인가 아... 멀티인가로 대체했던 것 같아. 이해가 아, 되네. 네, 이해가 되네. 저는 네, 1번으로 이래서 최단 경로 탐색에는 벨맨포드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거리 벡터 라우팅 아, 프로토콜. 벨맨포드 진짜 오랜만에 들어간다. 이거 rest in peace 이건 좀 기분이 나쁘긴 한데 ICMP가 제가 얼마 전에 읽었는데 그 에코 보내는 핑이 ICMP 핑이더라고요 그죠? 어, 네 맞아. RF 저것도 패킷 종류 중에 하나예요. 제가 예전에 저걸 분석해 본 적이 있어요. ARP요? ARP 패킷을. HTTP는 뭐? 2번이죠. 2번이에요? 아 저게 아는 거예요? 아 이거는 진짜 CCNA 공부했으면 엄청 많 엄청 본 프로토콜인데 기억이 안 나요? 알아요? 저 7년 전에 공부했습니다. CCNA에서 맨날 그 라우터에 막 무슨 그 라우팅 프로토콜 하면서 막 RIP랑 뭐 장단점 나오고 아~ 막 나 그랬던 거 기억 난다 난다 난다. 벨맨포드 되게 재밌는 알고리즘입니다. 모르면서 어떻게 알아요? 배운 적은 있는데. 그래 검사해볼게요. 88번 2번입니다. 오. 역시 뭐 보안 공부하면 뭐 이런 거 잘 아나 보네. 그렇죠. 아무튼 약간 그런 거. ARQ 아 또 멋없게 지어놨네. 리퀘스트 할 때 Q를 갖다 놨네. 오케이 Automatic Repeat Request 기법 중 오류가 검출된 해당 블록만을 재전송하는 방식으로 재전송 블록수가 적은 반면 버퍼와 복잡한 논리 회로를 요구한대요. 이거 제가 이거 보통 논문을 쓰잖아요. 근데 원래 방식이 아닌 이런 진짜 필요한 것만 갖다 쓰는 거를 약간 어댑티브라고 하긴 하거든요. 아 1번 셀렉티브. 재전송? 리핏? 재전송에서 리핏 가져온 겁니까? 그쵸 그 실패한 것만 선택적으로 다시 셀렉티브하게 보내는 셀렉티브하게 리핏하는 아르큐. 오케이 이름에 답이 있어요. 그러네 89번에 1번. 와 이건 모르겠다. 이거 아세요? 박성기씨 아세요? 퍼스널 와 뭐야? 주파수 분할 다중화 방식에서 프리퀀시 가드밴드가 와 이거는 완전 전기 쪽 아닙니까? 가드밴드가 필요 아세요? 아니요 여기 너무 어려워요 데이터 동시에. 그러네 이거 네트워크 너무 어렵다. 아세요? 3번 같아. 가드밴드 밴드위스의 가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파수 분할이 말 그대로 주파수를 분할해서 어떤 주파수에는 뭘 통신을 하고 다른 주파수에 또 뭘 통신하고 하면은 그 주파수 대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에 경계가 있을 텐데. 그렇죠. 그게 너무 이제 겹쳐다 보면은 그렇죠. 간섭이 일어나니까 이제 그 사이에 그 경계를 방어하기 위해서 가드라는 게 그렇게 들어간다. 채널 간섭을. 오케이. 91번에 3번. 오. 이건 또 무슨 프로토콜입니까? X25 프로토콜. 저것도 그 라우팅 프로토콜 계층. 3계층? 그 이것도 또 계층이 또 있나? 뭐 이렇게 계층을 좋아해 네트워크 사람들은. 계층이 중요하죠 네트워크에서. 저 레코드 계층 처음 들어보는데요? 좀 물리 네트워크 데이터 링크는 한번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레코드 계층은 처음 들어보는데. 아세요? 전 이거 몰라요. X25가 뭐예요? X25? 네. 아세요? 모르면 안 되는 겁니까? 이거 한번 알려주세요. 확실하지는 않는데 저것도 라우팅 프로토콜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계층이 맑게 나눠져 있냐? 근데 답은 4번이야. 답은 4번. 레코드예요? 확실합니까? 확실하지. 92번 4번. 잘 들었네요. 잠깐. 자신감 떨어지. 이거 진짜 외워야 될 것 같은데. 최초의 라디오 패킷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 이거 알로아. 알로아예요? 알로아 이거 수업 시간에 본 것 같아. 알로아. 어떻게 알아요? 동아리 이름. 이거 수업 시간에 학부 때 들었던 것 같아요. 라디오 패킷 아세요? 알로아. 알로아예요? 갑니다. 알로아. 오케이. 93번에 2번. 94번 코너 뛰고. 수업을 헛뜯진 않아. 아직 네트워크 수업을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오케이. 95번 이제 마지막 다섯 문제 가볼게요. 하나의 정보를 여러 개의 방송파로 분할하고 분할된 방송파 사이. 뭔 말이야 이거? 나 이거 1번 아니면 3번 같아요. CCM은 저거 찬송가고 IHPS는 좀 아닌 것 같고 1번 아니면 3번인데. 궁극의 논리인데요 이거. 하나의 정보를 여러 개 반송파로 분할하고 분산된 반송파 사이의 주파수 간격이 최소화. 와 이거 무슨 말이 이렇게 어렵냐? 아세요? 다중화해서 전송한, 아니 좀 아세요 좀? 전송한 통신망. 읽지만 마시고. 마이크로 및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등에 사용되는 기술. 그치 읽었는데 왜 또 읽으신. 아세요? 와이브로 및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등에 사용되는 기술. 그렇지.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3번 같습니까? 1번 1번. 3번도 DM 있는데? 디지털 멀티미디어? 아세요? 잠시만요. 분할하고 반송파로 분할하고. 무슨 분할하고 말이냐? 반송파가 뭡니까? 반송하는 거. 반송하는 파야. 직교 다중화는 또 뭐야? 직접 다중화. 이건 컴공에서 배우는 게 맞아요 이거? 전송하는 통신 방식. 넘어가죠? 저는 3번 가겠습니다. 나도 3번 갑니다. 3번? 원. 찍지 마세요. 제발 좀 찍지 마세요. 이거 몰라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찍어서 푸는 것도 시험에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죠. 그게 아니라 컴공생들이 이걸 봤을 때 찍는 게 아니라 원래 알고 있었냐가 중요한 주제인데 뭐 자꾸 YGS를 하고 계시네. 공부를 했는데 까먹었어. 근데 이 문제를 푸냐 안 푸냐가 60점이 되냐 안 되냐의 갈림길이에요. 아 우리는 시험관이 아니니까. 95번 답은? 3번. 그치, 맞잖아요. 그치. 이게 educated guess가 중요하죠. 오케이. IP 좀 IP 좀 나왔어요. IP 데이터그램. 데이터그램은 뭐 인스타그램 같은 구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번 IP 패킷의 IP 패킷을 IP 패킷 구조를 보면은 패킷 버전이 있어요. 근데 프로토콜은 약간 IP 자체가 프로토콜이니까 모르겠어요. 버전에 귀속될 것 같은데 reversed length 이거 있을 것 같아요. reserved. 리서브드. 이게 규칙이잖아요. 패킷이 아무래도 헤더 파일이 다 규칙적으로 랭크가 맞아야 되고 아이덴티피케이션 당연히 있어야 되고. 3번이 제일 전 좀 애매한데요. 왜냐면 IP 자체가 프로토콜이거든요. 인터넷 프로토콜. 근데 프로토콜
또 포함시킨다기에는 좀. 근데 그러니까 이 프로토콜이 무슨 프로토콜인지 나타내는 그 값이 있어야 되니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3계층에 IP만 있는 게 아니잖아. 2번. 아니 근데 프로토콜은 그 리저브드 랭스를 보면 무슨 프로토콜인지 알아요. 그거는 어? 추측이고. 아 그렇죠, 그렇지. 리저브드 랭스가 뭐예요? 뭐 약속된 길이겠죠. 뭐 소스 어드레스는 몇 바이트. 아 뭔지 알아, 뭔지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는 몇 바이트. 근데 아이덴티케이션 있습니까? 있어야 되잖아요. 소스 어드레스가 아이덴티케이션인가? 버전 있는 거 확실해요 저는. 확실해요? 버전 있는 거 확실해요. 버전 있는 거 확실해요. 저는 4번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아이덴티케이션 없으면 누가 보냈는지 모르잖아요. 나도 4번 같아. 그게 핵심이죠. 어. 몰라도 된다. 소스 아드레스가 아이덴티케이션 아닙니까? 아이디라기보다는 그 시퀀스 넘버가 있을 거야 아마. 오케이 일단 한번 답을 보죠. 아 그 TCP인가? 96번 2번. 와. 제 생각에 reserved length라는 게 이미 그래 나 2번일 것 같았어. 이제 왔어. 어. 아니 왜냐면 오디오 겹치마세요. 아 죄송합니다. 그 프로토콜 인터넷 프로토콜에서 이 프로토콜만 알면은 이미 다 알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 굳이 필요가 없죠. 저도 그래서 2번을 찍으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만약 2번이 있으려면은 3번이라 그랬죠. 아니 제가 왔다 갔다 했는데 2번이 맞는 것 같았어. 아, 프로토콜이 있어야 되긴 하나 보다. 왜냐면은 이미 프로토콜이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이게 길이가 몇 바이트인지 이미 알고 있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한 게 있어요. 왜냐면은 리버스드 랭스가 있으면은 프로토콜이 알아요. 리저브드 랭스가 있으면 프로토콜이 알아요. 근데 프로토콜이 알면은 이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리저브드 랭스는 보통 그렇게 필수적인 데이터들이 다이나믹하게 들어갈 때 그쵸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2번 아니면 3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3번이 있으면 2번이 필요가 없어요. 그죠? 2번이 있으면 3번이 필요가 없고. 야, 이거 아무튼 양자와 비트 수가 6비트 뭐야 이거? 양자 좀 배우셨어요? 양자와? 양자 배우셨어요? 야, 이거 양자 이거 수업도 없는 거를 정보 처리해서 물어보네. 양자와 비트 수가 6비트면은 계단 어디 계단 말하는 거야? 양자와의 계단.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계단은 양자와가 말하는 게 뭐지 여기서? 계단 수를 물어본다고 하면은 계단 2의 6승 말하는 거 아니야 간단하게? 64인가? 그렇게 따지면 64인데. 계단을 왜 물어봐? 2번. 의미가 없죠. 넘어갈게요. 양자화가 뭔지 모르니까 여기서. 이거 양자화 뭔지 몰라요. 야 또 너 나왔다. OS의 지계층에서 데이터링크. 데이터링크 계층에 프로토콜로 맞지 않는 것은 1번 아니고요. HTTP 맞습니까? 맞지 않죠. LLC는 저거 4계층이고. 유한회사 PPP는 뭐 스타크래프트에서 게임 아... 갑자기 멈출 때 PP 이렇게 하는데 2번 아니면 4번 같은데. 아 맞지 않는 거. 아 맞지 않는 건 당연히 1번이지. 아 그래요? 아, 맞는 건 줄 알았어. 왜요? 아, HTTP는 당연히 IPv4 동작하는 그거 4계층 프로토콜이니까. 오케이 오케이. 98번에 아, 네. 1번 확인할게요. 98번에 1번 맞네요. 아 아니 4계층은 아닌가? 맞아요? 맞지 않는 게. 아 나 그건 헷갈리네. 오케이. HDL에서 피기백킹이라고 하는 기법을 이용하여 데이터에 대한 확인 응답을 보낼 때 사용하는 프레임인데 일단 HDL이 저 뭔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피기백킹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피기백킹이라고 한다면 이게 돼지꼴이잖아요. 무언가 데이터가 왔을 때 내가 어떤 걸 보내줘야 될 때 어떤 걸 돼지꼴이 매달아서 같이 보내주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두 번 보낼 거 한 번으로 줄여서 보내는 걸 피기백킹이라고 하는 거죠. 다른 뭐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따로 떠가지고. 그래서 그 피기백킹을 이용하여서 데이터에 대한 확인 응답. 아 이것도 HDL을 좀 공부를 해야. HDL이 뭐예요? 몰라요. 뭐예요? 하이 데피니션. 하이 데피니션? 아세요? 모릅니까? 이거 일단 뭔지 몰라요 저도. 아니 뭐 이렇게 생겼어?
하드웨어. 어? 하드웨어 데피니션 랭귀지라는데요? 이것도 물어보시는 거 아닌가요? 근데 프레임이 왜 나와 갑자기 여기서? 99번에? 나중에 보고. 마지막 문제. 실제 전송 요구가 있는 채널에만 시간 슬롯들을 동적으로 할당하여 전송 효율을 높이는 방법은? 실제 전송 요구가 있는 채널에만 시간 슬롯을 동적으로 할당하는 거죠. 전송 요구가 없으면은 굳이 할당하지 않고 요구가 있을 때만 동적으로 그때그때 할당을 한다는 거죠. 이게 약간 QoS랑 비슷한 이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스파스 이거 주파수겠죠? 분할 다중화 방식이 괜찮은 것 같은데. 통계적 시분할? 통계는 좀 아닌 것 같아. 이건 동적으로 하는 건 통계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나 왠지 4번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전송 요구가 있다는 거는 통계적인 게 아니죠. 그거는 팩트에 기반한 거죠. 통계는 이런 이런 트렌드가 있더라 해서 걔한테 미리 시간을 주는 거고. 아 저거 개념도 까먹었죠. 베이스밴드랑 브로드밴드 그 개념을 공부를 했었는데 정의를 까먹었네. 1번. 1번이요? 저도 1번 가고 싶은데요. 근데 주파수 분할은 너무 아니잖아요. 분할 다중화라는 말이 좋아요. 어쨌든 시간 슬롯을 동적으로 할당하는 건데. 그러니까 주파수 분할이죠. 저는 좀 단어가 좀 끌리네요. 시간 슬롯을 동적으로 주파수를 서로 다르게 해서 주파수를 분할해서. 아니 아는데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깨싸고 있는 거예요? Educated guess. 에듀케이드 계세요? 그렇죠. 1번. 그럼 저 1번 갈게요. 저도 1번이라고요? 1번은 아닌 것 같은데. 저도 아닌 것 같은데 저는 분할 다중화라는 말이 좋아요. 그 여기도 있어요. 아 근데 통계적이잖아요. 통계적. 스태티스티컬 한다고 한다면은 그건 맞아요. 일단 스태티스컬이면 무언가 스태티스틱이 있어야 되고 정적이어야 되고. 정적이어야죠. 스태티스틱이 있으면. 왜냐면 광대역은 뭔가 이름이 너무 넓고 베이스밴드는 아예 모르는 단어고 주파수 좀 분할 다중화라는 말이 좋아요. 물론 아는 알 수 있는 거를 막 아니 이거 모르는 거 뭐가 치고 싶어 진짜 모르는 거잖아. 100번 볼게요. 난 4번 할래. 4번인데? 그래 맞잖아. 왜요? 아 근데 너가 원래 알던 게 아니잖아. 알던 건 아닌데 왜 이렇게 억울해. 아니 억울해요? 억울한 건 아닌데. 야, 통계적이라고 한다면 보통 정적으로 가지 않나? 그러게. 왜냐면 실시간으로 통계를 내려면은 또 오버헤드가 생기니까 그러면은 또 서비스가 퀄리티가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전송 효율을 높이는 건데 여기서는. 이거를. 아무튼 뭐 저희 그냥 컴퓨터를 여기까지 이제. 정보처리 기사 2019년도 거를 한번 풀어봤는데 아 60점 넘었나요? 택도 없죠? 저는 안 넘었을 것 같아요. 나도. 아 저희가 이거 책을 보고 풀어야 그러니까 제가 컴공 3명이서 이 친구도 컴퓨터를 한 10년 넘게 공부했고 저 다 10년 넘게 공부한 사람들인데 실제로 이 자격증 시험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저희가 그냥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아니면 실무에서 쓰던 지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봤는데 좀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느끼십니까? 저는 만약에 제가 학부를 4년을 갓 졸업하고 그 4년 동안에 네트워크랑 뭐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어느 정도 배웠으면은 60점을 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지금 아 지금 그 자기 능력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니 아니 컴공 을 공부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석사도 하고 그렇지. 네 그리고 대학 학부를 졸업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까먹은 것들도 되게 많고 그렇지. 네트워크 같은 거는 제가 지식이 많이 부족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더 몰랐던 것 같은데 60점은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갓 4년 졸업하고 다 아 그럼 당연하죠. 당연한 거죠. 근데, 공부를 해보면은 뭐 노력하면 당연히 넘을 수 있죠. 근데 문제가 정말 좀 단어들이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문제가 좀 있었다. 그리고 그거는 틀린 거 확실한 것 같아요. FD. FD? 파일 디스크립터. 오케이. 어떻게 보십니까?
확실히 진짜 시험 공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거 아마라도 저희도 아마 책 한번 보고 했으면은 아마 맞출 수 있는 게 훨씬 많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사실 이렇게 실무를 하다 보면은 여기 지금 문제에 나왔던 이런 개념들이 사실 중요한 건 몇 개 없는 것 같아요. 실무를 하면서 진짜 쓰이는 지식이라든지. 그래서 아까 그 뭐 출제 뭐 의다라고 해야 되나요? 뭐 실전 뭐 그거를 뭐 배양한다 이런 건 좀 안 맞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죠. 네, 그런 느낌도 드네요. 저도 컴퓨터를 이제 학교에서만 공부하다가 책으로 한번 공부하다가 이 자격증을 처음 봤는데 일단은 제일 큰 문제가 이 영어로 되어 있는 컴퓨터에 대한 단어들을 억지로 한국말로 바꾸려고 하는 데 있어서 잘못 해석이 됐거나 아니면 좀 억지로 해석이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뭐 자기정정부호 같은 경우도 이게 솔직히 뭔지 잘 영어로 하면은 좀 알겠는데 한국말로 하면은 잘 이해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컴퓨터 공학도 학생들이 컴퓨터를 열심히 학교에서 공부하고 이 자격증을 바로 봤을 때 물론 조금 도움되는 베이스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다시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다시 하려면은 왜냐면 단어들도 처음 보는 단어들도 많고요. 아니면 진짜 메워야만 맞을 수 있는 문제들도 많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는 수식 같은 거는 진짜 외워야 되잖아. 이런 걸 뭐 이해하면 되겠지만은 반송파도 알아야 되고 PSK도 알아야 되고 하니까 컴공이 아무리 컴공을 공부 열심히 했다고 해도 기사를 발 이거 정보 처리 기사를 볼 때는 책을 다시 하나 사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공부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정보 처리 기사의 문제가 2020년도 되면은 좀 더 실무에 맞게 변경된다고 하는데 이게 2019년 문제였어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어떻게 변경될지 기대가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저희 오늘 이제 방송 여기서 이제 종료하도록 하겠고요. 일요일 날 오랫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이제 좋은 주말 보내시고 내일 다시 뭐 내년뿐만이 아니라 뭐 언제든지 좋은 거 있으면 같이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여기까지 이제 제 제일 친한 친구들 RSL 팀원 두 명이었고요. 다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